진짜 찐이어가지고. 아, 성지고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진짜 맞죠. 실제로 같이 썼다? 주먹 네. 딱 쥐어. 그럼 바로 알아서 박아요, 머리. 일로와, 일로와, 이렇게 하지. 그때 MCK 때 약간 좀 펀딩 걸려고 약간 좀 진지하잖아. 아니 근데 그 민창기 형님이 되게 진지하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게임 프로게이머야. 그래갖고 지는 거 싫어하죠. 부산시장 만나더라고. 일단 팩트 말 MCK 자체가 지는 거 싫어해. 아, 원래 펀딩 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싫어하는데 이 형 갑자기 그대로 진 거야. 게임인데 왜? 이러니까 갑자기 민창기 씨 빡 돌아가지고 야 이 깍두기 새끼야. 아니 근데 내 말만 들어줘 이렇게 하더라. 내 말만 좀 들어줘. 혹시 성지고 명문이야. BJ들 진짜 걸출한 BJ들 많이 배출했잖아. 존나 웃겨가지고. 야 근데 저 뭐야 보니까는 족구 얼마 후에 종덕이랑 주먹이 온다 한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이것도 억울해요. 또 억울해요? 종덕이 방송 켰더만. 아 진짜? 다 억울해. 다 억울해. 나 어제 그냥 형도 어제 방송 켰어 형님? 그 나 어제 근데 그거 그 뻐꾸기 날라왔어요? 금요일날 모인다는 거? 그때 어떻게 했어요 형님? 그거 난 이제 구라라고 생각을 했지. 왜냐면 내가 그날 이제 봉준이랑 약속이 위치 잡혀져 있었고. 아 맞지 맞지. 선장님 이 새끼 자꾸 봉조 프레임 존나 쉬워. 아 학방 잡혔어 왜 금요일날? 봉조이랑 존나 하긴 하네. 아 왜 이렇게 학방을 많이 하세요 형님? 너는 왜 팬들 많네. 왜 이렇게 많이 해? 아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앞으로 비글지만 그럼 일주일에 두 번씩 합방 좀 잡아주세요. 일주일에 두 번씩 모여야 돼 비글지. 그래야 나도 뭔가 분량이 채워져. 나도 어제 한 방송하고 있는데 뻐꾸기 존나 날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랬어 그냥 뭐라고? 형들한테 뭐. 알았어요. 그냥 그러려니. 알았어. 나는 있었다. 나는 컨텐츠 있었어. 빼빠다리했지 바로. 뭐 있었는데요? 이거 뭔데? 아 위에 얼마다리 했지 금요일 날. 그 형은 믿고 있었네 그거를 진짜 믿었지. 아 그거 한다는 거 음식까지 때렸는데 뭐 모이겠구나 뭐 하고. 이 형 새끼 진정한 습관성 허언증이야. 습관성 허언증. 아니 그 형은 내가 말했잖아. 그냥 머릿속에 나온 거 채팅창 읽고 그 채팅이 좋아 보이면 그걸 읽어.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 어쩔 수 없어. 이게 좋아 보인다면 읽고 그다음 아차 하고 이제 우리 부르는 거야.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이 하면은 막 약속 안 지키면은 존나 뭐라 하는데 그 형이 하도 오그러고 막 그러고 하니까 그러니 해 이제 철박이. 아 지금 독고 방송 보고 있네. 아 진짜로. 구독권 선물 받았네. 광고 당했네. 빨리 와라. 아니 빨리 와. 요즘 내 방에 구독권 그거 뭐 존나 준다 BJ를. 이거 검거하는 거 존나 웃기더라. 아 소환형님 어서오세요. 하도 어려운 걸 빌려 어디서도 그런 쇼크런지. 아 형도 그런 느낌이야. 어지러지라더라. 소환님이 별풍선 118개를 선물. 아니 어제 약간 처음에 딱 두 명이 모였잖아. 그냥 즉흥적으로 모인 거야. 아예 아무것도 없이? 원래 할 게 없었어. 그래서 밥을 먹다가 약간 게스트 강박증이 걸린 거야. 맞아. 근데 그때 이제 소룡이를 부른 거야. 할 건 없고 이제 하다 갑자기 남수 생각에는 2인자 느낌으로 아 오늘 족구 한번 빙의해 봐야겠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내 방에도 어설프게 딱 들어와. 들어와가지고 형방 가기 전에 얘한테 전화했어. 그래갖고 빨리 튀어와 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특캠 보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랬지. 이 바둑이 끝날 줄 알았거든? 너도 뭔데 왔어. 그랬잖아. 너도 그랬어? 너도? 나는 말하면 안 갔어요. 형이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간 거 아니야. 안 올 줄 알고 바람지도 않고 있었는데 형이 방송을 딱 하는 거야. 커졌다. 아 형 나는 올 줄 알았어. 너? 너 와야지. 아이 씨발라. 아 내가 이거 시발적 다 말해줄게. 이소룡 왜 와? 너가 여기 와서 시발점이 된 거야. 그래. 아니 유시가 네가 갑자기 전화가 와. 소명아 와라. 안 온다. 이거 또라이 아니야? 왜? 아니 너 그때 합방도 하고 피곤하면 안 갈 수도 있지. 열심히 해야지 개새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는 안 간절해도 되겠네. 이 새끼는 뭐 진돗개 뭐야. 그러면 만약에 너랑 신나린이랑 둘이서 풀빌라 방송이 잡혀있어. 갑자기 남수에 연락 와. 다음 날인데 내일 시간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 거야? 갈 거야 이 새끼야. 가야지. 당연한 걸 얘기하고. 무조건 나는 가. 선양이 먼저 가냐 비글즈가 먼저야? 아 비글즈가 먼저지. 근데 신나리한테 연락해? 신나리님한테 아 신나리님 죄송합니다 자비 드릴게요 하고 자비 드리고 나 아니 서룡씨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원래 일주일 전부터 약속 돼 있었던 거잖아. 어쩌라고 씨발라. 바로 문제. 씨발라 미친 존나 잡으려고 그랬는데 잡아야지 개새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개역겨운 새끼. 네가 실제로 언제 그렇게 하나 나중에 족구한테 내가 꼭 얘기한다. 아, 죄송합니다. 아 요즘 뭐 민심 안 좋은 사람 있어? 민심 안 좋은 사람 없잖아 다. 아 그건 없어. 민심 안 좋은 사람 없잖아. 살짝 들어봅니다. 살짝 들어봅니다. 아니 여행은 씨발 오늘 안 오면 잘하면 돼.
몇 번을 간 거야, 여행을.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당신 비글진지 몰랐어요, 잠깐. 몰랐습니다. 성교남은 알았는데. 네네네. 워낙 배그마시니까 다. 아, 씨발, 또 배그 뭐 어떻게 했나. 아, 철구랑 둘이 안 모여, 보면은. 너, 누구? 성태라. 아니, 나는 그 대회를 하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다음 주나, 원래 이번 주에 약속이 잡혀 있었는데. 난 원래 할 거 있었지. 오, 뭐 하려고 하나 보네. 할 거 있었는데, 아. 철구랑 진짜 어색한 거 같지 않아? 나? 철구랑 다 한 번씩 이렇게 했었잖아. 나는 전혀 성태는 그런 게 없어. 나 솔직히 말하면 창현이 형 제일 어색한데? 야, 너도? 나도. 창현이 약간 좀 어색한 거 같은데. 근데 사실 너무 근데 저 새끼 판매원이야, 뭐야. 화장품 판매원도 아니고. 진짜 이 새끼 말대로 그거야. 그 비비크림 홍보하려고 비글즈 들어오는 느낌이야. 어제 나 장난이었는데 나 깨닫고 나 사과 문자 날렸어. 아, 이런 거 네 미담 풀지 마. 이거 비글즈 감성 아니잖아. 더 지금 더 아니, 어? 정치해야지.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아, 정치할게. 야, 야 유튜브 내가 땄다 어떡하냐? 나는 1200만이고 너 1000만이야? 한 발씩 뺄 거야 나는. 창구라 따이? 아, 창현 유튜브 그거 그 발작 버튼이라고. 자기가 저 맞아. 발작 버튼이라고. 아, 근데 힘. 야, 전화 언제 오냐, 이거? 보고 있을까? 아니, 보고 있는데 안 오세요. 전화해보라고. 12시까지인데 지금 30분, 33분. 네가 하세요, 개새끼야. 답답하면. 네가 제일 친하잖아, 철구 형이랑. 내가 제일. 어? 그래, 내가 제일 수익 많이 받잖아. 많이 했잖아. 아빠 전화해보라고. 야, 철구가 너랑만 있으면 웃음이 피더라, 웃음꽃이 피더라. 일단 전화해보겠습니다. 하트 NS 정문남 하트님이 별풍선 572개를 선물했습니다. 하트 NS 정문남 하트님이 84,000개를 선물했습니다. 몇 분 남으셨습니까? 아니 언제 오냐고. 이 새끼도 왜 지랄해. 똑같네. 어제 왜 지랄해도 이 지랄했고 존나 안 해도 이 새끼도 똑같네. 뭐야 이 새끼도. 아, 정문아 고맙습니다, 회장님. 아,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정문아 연결해도. 아이고, 우리 창매 나무님께서. 아, 나무 감사합니다. 역시 창매. 창매 비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은 다 먹었어? 밥 안 먹었지? 닭가슴살 먹었어. 닭가슴살. 아, 다이어트. 아, 이 형은 다이어트하고. 영순이가 평소에 먹는 대로 한번 먹어봤어. 어떤 느낌인데? 아, 다시 먹어야 되겠네. 다시 거의 약간 거. 선식을 하는 그 느낌? 다 먹어야 돼. 절밥 먹는 느낌이야. 밥을 먹으면서 해야지. 형 밥 안 먹었지. 나 안 먹었지. 밥 먹어야지. 가서 먹어야지. 어? 가서. 아, 도중이나 뭐. 휴게소나 아니면은 뭐 김밥이나 이런 거 좀 먹으면 되지. 휴게소에다 잔잔바리 핫도그 하나씩 먹으면 되지. 휴게소 하면은 떠오르는 게 또 있잖아. 통감자랑 우동이랑 뻑치랑 이런 거. 휴게소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먹어줘야지. 그거 형 존나 많아. 가평 잣 뭐지? 잣 뭔데? 호둔가? 모르면 있다고 그래, 개새끼야. 아, 호둔가 그거 있는데. 아, 존나 맛있는 거 있는데. 가평 잣? 가평에 잣. 뭐죠, 여러분들? 잣 막걸리. 아니야 막걸리 아니야. 작 같은 거. 휴게소에 파는 거 있어. 그거 존나 맛있어. 휴게소에 파는 거. 작가 막걸리 개새끼야. 몰라, 아무도 모르네. 니 아니야. 존나 맛있어. 가평 자지 맛있지. 아, 진짜야? 어. 아, 접어야 되겠다. 장녀 그런 거 같은데. 장녀 작 작지. 예, 작 같은 거 작두 가자. 어? 가평 잣 나오네. 있다니까. 아니, 잣이 원래 유명해. 가평 잣이 맛있다는 거야? 그 잣은 잣이. 아니야, 잣이 들어간 하글잔. 그 휴게소에 그 재배가 그 맛있는 거 있어. 존나 맛있는 거. 그러니까 잣이잖아, 결국. 결국은 잣이지. 아씨, 뭐 잣을 이렇게 길게 얘기해가지고. 아, 근데 가평 그, 그래서 근데. 게스트 누군데? 뭐? 게스트 누구냐고. 여기가 다 게스트 누구야? 게스트 없어? 좋댔네. 뭐 한 명씩 불러볼까? 아, 진짜 하면 모를래? 아, 100%면 또 아름 나와. 안 돼. 아, 이건 있어. 일단 금지시켜야 될 멤버. 형, 아름씨. 그 다음에 철규 형 외지. 맨날 부르는 사람, 똑같이 부르는 사람 빼고. 맞아. 한 분. 근데 너는 신나리씨 불러도 돼. 왜 봐? 넌 그분밖에 없잖아. 뭔 개소리 나와서. 너 누구 부를 거야? 너 누구 부를 거야? 우당탕 지수. 아, 한번 했어? 했었지. 와, 진짜 존나 잘 나가네. 어제 한 분 한 거야, 어제. 어제 만나가지고. 너 하루에 몇 탕 뛰어? 아니, 어제는 세 번 했어. 새끼, 신발 3탕을 뛰어버리네. 존나 신기했어. 나 하루 열심히 산 거지. 그래. 나도 그렇게 한 적 있는데, 와, 뒤집대요. 뒤져. 근데 다 네 방송 한 번도 안 켰지? 아니, 한 번, 맨 처음에. 아, 맨 처음 켰어? 하고 이제 술 먹방은 이제 지수님 걸로. 아, 그럼 됐지. 나중에 다 돌아와. 전부 돌아가지.
나중에 네 걸로만 해 그냥. 안 껴져 이 개새끼야. 아 근데 내가 이런 말 건데 소룡 씨. 예. 요즘 유다 형이랑 살짝 좀 비슷하던데. 아 씨발 그런 프레임도 지르지 마. 유다가 어떻게든 지랄하려고. 아니 아니라 뭐 비슷해 이 개새끼야. 아니 왜 아니 맞잖아 여러분들. 내 스승이야 인마 내 아빠야 인마. 스승이든 아빠든 따면은 딴 거지. 스승이건 아빠 말. 아니 이 새끼도 내가 말해줄게. 뭐. 깨방님한테 지면은 열받죠. 열받지. 그런 걸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아, 왜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정신 못 차리네. 존나 좋아했을 것 같아. 뭘 좋아해 개새끼야. 아, 열받으니까 그걸 말을 하는 거지. 솔직히 어때? 나? 한 번씩 딸 때마다. 뭘 딸 때마다? 아 솔직하게 말해. 아 씨발 착각도 존나 해. 아니 3천 달이 넘게 찍고 그러잖아. 아 그건 말해줄게. 뭐. 마이너즈를 하면 유다 형이 1등이야. 근데 유다 형 요즘에 모바일에 바쁘셔. 그래서 그래. 내가 마이너즈 해가지고 마이너즈 밴드 나한테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안 좋아. 나 당연히 좋지. 열심히 해야 돼. 어쩌라고 이 개새끼야. 좋다고 얘기해. 듣다 보니까. 아 좋습니다. 그런 설명이 많아 이 새끼는. 야, 그냥 내가 존나 어색할 수 있거든. 한 번씩 하면은. 초반에. 이제 후반에는 상관없어. 초반에 존나 어색해, 초반에. 그래서 내가 깨방이 어색했어? 아, 나 초반에. 아니, 나 말할게요. 초반에 약간 좀 어색했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막 그런 거 없죠. 그리고 존나 이제 견제도 했고, 나 빵 키면서. 진짜. 견제하던데? 어? 양파에서 제발 꺼줬으면 좋겠다. 아니, 그거는 견제가 아니라 진심이야. 그러니까. 아, 진짜 진심이야. 그 새끼 너무 못해가지고 그냥 한 꼴보기 싫어 진짜로 너무 못해가지고 그냥 냅두면 되지 굳이 그렇게 언급해서 패 죽일 필요가 있었나? 아 나 패 죽여야죠 예예예 예, 예. 아니야 그냥 무섭네. 백을 약간 좀 수금으로 생각한다? 그럼 패 죽여야 됩니다 아 진짜 백의 철구야 이 새끼 진짜 아, 패 죽여야 성태에게 백을 한? 예? 성태에게 백을 한? 키미디 성태 그런 느낌? 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냥 그런 느낌 와 역시 대장이 좋구나 아 형님은 아니 형은 내가 나는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송태에게 백을 한 ATM기 나도 어 맞지 아, 어, 소리야 약간 좀 원충으로 하네 사석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코트 형은 진짜 찐텐 나올 때가 언제인 줄 알아 언제? 게임할 때 어 맞아 아, 나 승부욕 있어가지고 아 형 그렇게 못하면 왜 이렇게 승부욕이 강해요 아니 민창규 씨발놈이 개새끼가 몇 살이야 어? 아니 형 찐땐 존나 나와 게임할 때 아 이 양반도 좀 그런 거 좀 있더라 근데 나는 게임을 많이 이겨보고 지우다 보니까 그런 건 많이 없던데 형도 그렇지 나 아니야 나 친구 존나 너는 반대로 보라 할 때 좀 찐땐 나오지 않아? 아니야 나 보라 할 때 찐땐 나오지 해동탄 프로 할 때? 아니야 나 그런 거 없어 나는 롤 할 때 롤? 롤 유일하게 롤 할 때 그 다음에 배그 대회 할 때 롤이 진짜 맞아 형태인 어디서 화내고 그런 적 없는 거 같아 나 보라 할 때는 화낸 적 없어 돈은 그렇게 보는데 화가 안 나지 나도 이런 거 벌잖아? 야 씨발 성태 개새끼야 이렇게 웃을 거 같아 화내는 하루에 버는 돈이 얼만데? 네가 아무리 욕해 봤자지 이 양반 봐봐 한 달에 로또 복권 벌잖아 아 그건 소리야 로또는 오바지 빵해라 아니, 이 정도 낸다는 거지 보스를 아 형 왜 이렇게 그 뭐냐 어머스 유튜브 민심을 왜 이렇게 보는 거야? 나? 어 아니 그 이브에 슬슬쩍 발라보려고 아 이제 할 거 없을 때 어머스 살짝 한번 해보려고 아 방송 일찍 아니 딱 두 시간 하면은 그 앞에 시간 있잖아 근데 시청자 그걸 모르잖아 맞지 난 딱 두 시간 하고 이제 딱 끝날 거 같은데 이브에 좀 뭔가 바란다 그러면 감스트랑 어몽을 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나 이제 이걸로 약간 유튜브 나이스 반등의 기회를 삼아야겠다 유튜브에 올린다는 얘기를 일주일 전부터 소식을 접하고 네네. 존나 기분이 좋았어 올리자마자 바로 댓글 달아가지고 감스트 고정해주겠지? 댓글 고정해주는 거 있잖아 알지. 약간 좀 그런 건 좀 이제 기대하고 댓글을 달라 그랬더니 진토비가 먼저 상기잖아 그래서 아 씨발 댓글 달까? 아니야 너무 추해 보여 아 이러고 말았지 아 그게 왜 추해 보여요? 그거는 달아달라 하면 말하면 되지 스팀에 어머스 존나 많이 나오던데 개잘 나오고 그냥 워낙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해도 잘 나오지 맞아 워낙 조회수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형도 근데 올리지 않았어요? 잠깐만 보자 나? 코트요 코트 형도 올렸더라 나는 어머스 난 별로 우리 구독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맞네 다른 영상 오히려 보라 나오네. 영상을 더 좋아하지 맞아 그래서 어머스는 그냥 안 올리려고 아, 나 되게 잘 될 줄 알았었는데 씨발
존나 기대했거든. 나는 별거 안 했는데 그냥 평소 게임하듯이 했는데 애들이 존나 잘했대, 재밌대. 시청자 수도 많아졌어. 그래서 아 이게 나한테 기회구나. 오케이, 어몽어스 편집 진짜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막 다른 그 꿀탱탱 유튜브랑 우주왕아 유튜브, 성태 유튜브 다 챙겨보라 그랬어. 편집자들한테. 편집 잘했어. 오케이 내보내 했는데 씨발 10만도 안 찍혀. 이런 씨발. 아 오히려 마이너스. 아니, 너무 늦게 너무 늦게 올린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잘 찍힌 거야. 보라 얼마 나오는 평균? 보라는 한 15만 20만 나오지. 지금 게임 10만이 나쁘지 않게 나온 건데. 그것도 맞아. 그런가? 게임 안 올리잖아요. 그럼 뭐 20, 30만 생각해도. 그지, 난 그렇게 해서 잼미들이 환장하고 볼 줄 알았지. 아니지. 아 그래? 응. 나 나쁘지 않게 나온 거야. 나쁘지 않게 나온 거지. 나쁘지 않게 나온 거야. 나 형 막 평균 50만 나왔는데 막 게임이 10만 나와서 망했다고 얘기하려지. 아 50만은 나는. 아니, 그러니까 그 작년 힘들지. 50만. 빠세. 빠세 빠세. 어디서? 아 형 요게 그 형은 그 유튜브 댓글 봐요? 막 그런 거? 댓글 보지. 봐요? 아니 형 거만 봐요. 아니 다른 것도 봐요? 아. 니네 거에 욕이 많이 달렸대. 성태 유튜브에 어몽어스가 올라갔는데 코트 욕이 존나 많대. 너 또 안 막았지? 왜? 근데 너 또 안 막았지? 내가 왜 막아? 근데 나는 일부러 안 봤어. 네. 평소에 이렇게 유튜브를 안 보거든. 아, 네. 게임 쪽 파이랑 이 보라 쪽 파이랑 확실히 다르긴 해. 아, 완전 틀려. 근데 형 그건 있어요. 그 뭐냐 올릴 때마다 인심이 다 달라. 올릴 때마다. 형 어제 거 형. 아니 인심... 난 밀카 유튜브에선 좋게 반응해 줘서 맞아, 맞아, 좋았어. 맞아. 그리고 형 어제 유튜브 제 거 형 있는데 인심 존나 좋아요. 아 진짜? 내 좋아요. 얘 또 챙겨 보겠네. 시발 어몽어스 하자. 형태 어몽어스 공지 좀 올려줘. 네. 바로 아니, 올릴 때마다 다 달라.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약간 게임 댓글에 민심이 좀 좋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나도 그런데 게임 쪽에서 좀 좋아. 아 너도 신발 여기 스타밖에 안 돼. 개새끼. 아니 나는 어몽어스 일부러 좀 잔잔바리로 하는데. 너 해? 언제 하는데? 방송 안 키고 일부러 형 그거 하면 나도 하려고. 아 진짜로? 변형태 씨 존나 재밌더라. 변형태 형 재밌지. 근데 시청자 수가 그 양반은 말해줄게. 그 양반이 내가 자주 만나. 우리 집에서 5분 거리야. 그리고 방송 끝나면 이제 그 형 집에 놀러가.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놀러 가면은 진짜 고지마 주고 모니터 앞에서 카드 치면서 홀덤 하거든? 홀덤 프로 그런 거 해. 해설하고. 이 담배 피면서 소령오도 방송 내용 있었냐? 이 지랄만 해. 그리고 아 모니터 한 4개 있으면 여기다 홀덤 해놓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즈 방송하고 멀티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하모토인이 이제 마이너즈야. 마이너즈 아침에 하는데 월수금은 그 양반 방송을 안 해. 그냥 하모토일만 딱 하고 방송 안 하고 월수금은 카드 치고 자빠져 자고 그 반복이야. 귀찮아가지고 그래 그 양반. 근데 그 양반 존나 재밌어. 마이너즈에서 제일 재밌는 편이야. 아 진짜로? 그 형은 근데 진짜 재밌어. 아 원래 마이너즈에 그분이 있었나? 내가 알기로는 없었어. 원래 없었는데 맞지, 맞지. 김유다 형이 그거 했지. 아, 재밌어가지고 데려오는구나. 꿀잼이야 꿀잼. 마이너즈 엄청 재밌는 사람 많은데. 마이너즈는 진짜 거의 다 재밌어. 굉장히. 아니 비글즈 vs 마이너즈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아~ 원래 크루 대전 존나 재밌어. 그러니까 랜덤 게임 같은 거 해가지고. 맞아 맞아. 거기도 다 게임 BGM니까 거기도. 그 열면은 다 재밌지 열면. 맞아 맞아. 시간 맞춰서. 아 배가 너무 고픈데. 아마 뭐 바나나 뭐. 바나나 있어요? 바나나 뭐. 아 바나나 좀. 바나나 어디 있어요? 냉장고에? 아. 예. 아 얘 이기경인데 하는 게 그 습관이에요. 못할 때면은 그 불안해하는 사실 확인 귀엽다 그지? 라면 아니 일단 어차피 뭐 휴게소에서 먹 그래 휴게소에서 뭐 먹을 거니까 마음 되겠다. 이 양반 진짜 배고픈가 보네. 날보야 형도 바나나 하나만 줘라. 아 여자 목소리 숨겨놨어요 남순이 형. 어? 여자 목소리. 아 여자요? 네. 침대 있어 침대. 빨리 이사 가야 되는데 씨발. 나 언제 가게? 나 지금 거기 집 나와야지. 아 요즘 전세값 너무 올랐어. 아 형 요새 전세도 안 나와. 야 아예. 부동산 전세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한마디 해 방송에서. 부동산 전세가 이 새끼야. 한마디. 한마디 전우가. 한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하라고. 아니 형 내면. 나는 형 정책. 나 전세. 아 이 씨발 말하잖아 형. 얘가 말 걸을 수 있게 개새끼야. 그래도 얘가 말하고 돼. 이 박철이 개새끼야. 아니 스피커 꺼. 아니 뭐 뭔 말하고 있었어? 어?
아, 건수에 대해서 한마디 하라고. 아, 나는 현 정책이 날 건드려야 말을 할 수 있어. 난 월세충이기 때문에 전세한테 내가 전세 살고 있는데 나한테 타격 들어온다. 말하지, 소신 봐라. 한마디 해요, 형도 보면. 나? 너 해, 한마디. 어? 현 정권에 대해서. 아, 나 그런 거 모르겠는데. 나 잘 몰라. 너 전세 사시잖아요. 어? 너 전세 뭐 나쁘지 않아, 왜? 근데 얘는 그, 그거 터지기 전에 들어갔어. 그래, 난 터지기 전에 들어갔지. 훨씬 전에 들어갔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사 그 저한테 얘기 말해봐요? 뭐 어떤 거? 뭐 말해, 말해. 나 왜? 아, 이사 가신다며요. 이사 가야지, 1년 뒤에. 어. 계약 끝나면 가야지. 그럼 어디로 가고? 아니, 근데 모르겠네. 나 몰랐는데, 전세 집이 집값이 오르면 주인이 올린다며. 응? 주인이 올린다며. 뭐 올리지. 그러니까. 전세 값도. 그 원래 다 똑같아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않나? 그거 난 몰랐어. 어, 주마 주도 돼? 바나나 먹어도 돼? 바나나는 괜찮아. 아, 괜찮아. 바나나 괜찮아. 어, 성아 너 이거 주면 큰일 나서. 엄마 먹으면 안 되지. 아, 진짜 애견이니 저 존나 하네. 애견이 귀여워. 아, 나 진짜 맨날 강아지 보러 와. 솔직히 어? 남순이 형 집에. 아니 남순이 형 집은 강아지랑만 놀아. 아, 너희 집은 강아지 키워? 아니 안 키우지. 고양이는? 안 키우지. 왜냐면 책임감 없어. 애견이니 저 존나 안 된다. 어떻게든 지금 브레인지 어, 왔나? 이젠 진짜맥으로 와야 되는데. 아, 너무 좋다. 이거 한 형, 너무네 이거 한 시간 늦었다. 이거 뭐래? 아니지. 야, 아, 두 시간 늦으면 11시 뭐 이랬으니까. 아니 이런 거는 형님 제 최고 큰 형이 뭐라 해야지. 네,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아? 뭐 어떤 거? 우리 네 명 다. 우리가 이제 좀 얘기를 해줘야지. 그 새끼 그럴 거. 닥쳐! 아 닥쳐! 이게 진짜랄 거. 맨날 어, 똑같아. 아니 그 양반 오면은 100% 남순 형한테 100% 뭐라요. 뭐? 뭐 늦게 온 걸로 뭐라는 게 이거 왜 했냐고. 그래 아 어제 어제 오자마자 어, 오자마자 소름이 대가리는데 데리고 시작한다. 괜히 할 필요 없으니까. 그 왜 뭐라는 줄 알아? 왜요? 망하면 탓하려고. 남순 형 탓하려고. 일단 초반에 씨발 깔고 들어가는 거야. 형 바로 뭐라 하면서. 아 형들 몰카네 해봐야. 나한테 어. 사실 맞지. 방송 보고 오고 있는데. 아니 나 다 보고 했어요 여러분들. 빨리 좀 오세요. 아 왜 이렇게 늦나? 이제 와야 출발을 하는데 일단 와야. 밑에다 나는 짐 몇 개 다 실었지? 짐 다 실었어요. 오케이. 우리 떠나면 되지. 그래서 형 1박 2일이냐고 당연히 모릅니다. 거까지는 아니 가능해요? 전 가능합니다. 몰려 또 몰려? 아 씨발 아 뭘 아 1박 2일 가능하냐 씨발 이 새끼 왜 이렇게 생리해 씨발년이 어? 아니야 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나 지금 일을 한 4개를 미뤘어 오늘. 아, 일을 한 4개를 미뤄가지고 1박 2일 나 빼드긴 해. 1박 2일 1박 2일 어 아니 저녁에 술 먹방도 살짝 하면서 어, 형님 건포도도 살짝 보여주고 어, 그래 아 뭐 우리 뭐 비둘기 위해서는 다 준비돼 있지. 어, 근데 성태 형 술을 원래 잘 마신다. 나는 농도 좋아해. 어, 어. 이 양반 안 취할 거 같아. 얘는 술 먹는 거 밥 먹을 때도 반주하더라. 어 나 반주해 반주해. 근데 난 그 막 진상 이런 건 없어. 진상 이런 건 이런 양반 주사 주사가 될 거 같은데 진짜로. 동산도 사람 약간 이제 뭐 술 좀 들어가면 뭐 이래나 저래나 안 해? 아, 너도 동산도 사람 아니야? 어 맞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아 그래서 어. 물어보는 거야. 아 뭐라고요? 어? 뭐라고? 여자를 많이 찾더라고. 뭐 어쩌라고요? 야. 형 여기 없어. 너 술 아 얘는 술 못 먹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한 병 이상 먹지. 한 병 이상 먹어? 한 병 이상 난 먹어. 실수도 안 해 나도. 실수 존나는데 씨발이야 내 새끼야? 내 새끼야? 아 웃기려고 한 거야 내 새끼야. 안 웃긴 게 문제야 씨발이잖아. 그래? 안 웃겼다. 아 근데 소름이 존나 웃기지 않았어? 나 짧만 봤는데 짧만? 몸을 못 가는지. 아 몸을 못 가는 거 아니고 이제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실수해본 적이 없어 살면서. 그러니까 그냥 떠는 건 맞지. 근데 이제 집에 가지. 아 나 주사 있다. 뭔데? 나 꼭지 깨문다. 꼭지. 갑자기? 어, 아, 나 진짜, 어, 진짜? 주사 약간 그래. 아, 당신 오늘 건포도 조심하라고. 아, 오늘? 네. 진짜 뜯겨 나가지. 아, 내가, 진짜? 어, 나 진짜 물어. 어, 그러면? 네, 요즘은 약간 어쩌던데, 약간 좀. 우유 못 먹고 자랐어? 아, 아니, 그럼 여자친구분이랑 술 못 마시겠네? 아, 여자한테 안 그러지. 얘랑 살았던 남자 전부 다. 남자한테만 그런다고, 남자한테만. 아, 남자한테. 남자한테 그런다고. 요즘에는 많이 고쳐졌는데, 야, 깨무는 게 약간 좀 약간 그거야. 나 우유 왜요? 우유 좋아. 아, 잠깐만. 우유를 못 먹고 자랐어. 나 살다. 너무 어려워. 나도 아파가지고. 어? 그래. 또 거기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럼 난 할 말이 없네. 아, 나 말했어. 인큐베이터 1개월 있었거든. 왜 소로 자랐나?
개소리야 이 씨발소리야. 몇 킬로 있잖아 우량 엘리베이터에 8절만에 나왔어 박대기에서. 아, 그래. 박차고 아, 그 어른 아기 때 그 뭐라 그래 미수가? 아 그래 아, 우량아 이런 거 있잖아. 나 8개월 만에 나왔대 배수에서. 아 진짜? 급하게 나온 거지. 빨리 나온 거. 너는 왜 인큐베이터 들어가다 바닥에 떨궜어? 너도 마찬가지. 아 이거 다 대중소 이런 걸로 나는 거야? 어. 시동이야. 소가 아니 그러니까 소량아라. 아 그래 소량아. 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진짜 약했어. 아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아, 띵동 계속하는데 이 형 언제 오냐? 아, 진짜 그렇게 됐는데. 아니, 우리가 그 안 아유, 있는 게 맞지 않나? 우리가 매니저 한 명 네. 2층으로 좀 나와가지고. 네네네. 들어가겠습니다. 아, 또 연예인 놀이 시작됐네. 아니, 그거 적고 올라오면 되잖아. 내가 안 줘. 왜? 귀찮대. 아, 진짜 귀찮아. 아니, 그거 적고 그거 맡기고 오면 되는데 그게 귀찮은데 내려오라고 한다고? 길을 몰라, 일단. 아, 길을 몰라. 어, 길을 몰라. 아, 안 까보니까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어쩔 수 없네. 아. 근데 이 형도, 남순 형도 약간 좀 매니저분 없으면은 거의 못해. 내가 봤는데. 나 못해. 이 형도 못하더라. 아무것도. 아, 매니저 없으면은? 그치, 뭐, 준비하는 게 워낙 많으니까. 방송 이제 장비 쪽은 다 만지는데, 그 부가적인 건 잘 안 돼. 그치, 그치. 약간 사소한 거. 사소한 거 같은 거. 형. 이 새끼 그거 보고 말한 거야. 이 새끼랑 그 밥을 먹었어. 제주도 가서 먹었는데, QR코드 그거 내가 못해가지고. 아, 네이버 QR코드? 그걸 못 한다. 쉬운데? 그거 못해가지고 그걸로 너 얘기하는 거야. 어. QR코드 못해가지고. 매니저! 매니저! 아, 상상 간다. 이거 없어. 아마 어버버해줄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아 이거 싫어 나 모르겠다 네. 매니저 근데 이 양반도 네. 약간 허당이네 약간 허당기가 있긴 한데 그래. 핸들도 까먹고 자주 안 찍으니까 맞지 아 개 틀딱이네 아 가끔은 카톡으로도 하고 가끔은 네이버로도 하고 헷갈리게 인증은 다 받아간 건데 아 그리고 나 여러분들 뭔데? 존나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왜? 제주도 가서 우리가 틀딱이라 놀렸단 말이야 그래도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멤버 아냐고 몰라서 좀 욕먹었어 이 새끼 여러분들 문 앞에 그 멤버 이름 적혀있더라 그거 외우려고 와 내 소름이 돋아가지고 아니, 그거 방탄 멤버는 나도 몰라 아니, 나 모르지요 나 내가 왜 물어봤냐면은 내가 방탄하고 블랙핑크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 기본 상식으로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방 안에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 봐 그래서 내가 RM 막 얘기하고 B, G 얘기한 거야 방탄 멤버 누구 거 알아 소령이 방탄 멤버 방탄 멤버 몇 명이야? 7명 아니야? 방금 얘기했잖아 그게 6명 아니야? 7명 맞지 정국 RM 그러니까 이게 근데 모르는 게 쪽팔린 건 아니야 쪽팔린 건 아닌데 이제 약간 좀 나이가 들었다 나이가 좀 떨어지지 생각 차이 나지 그러니까 우리도 막 우리 시절에 소녀시대 막 이렇게 하면 다 소녀시대는 다 알지 그러니까 소녀시대는 다 알고 그랬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 관심 밖에 있잖아 형 블랙핑크 몇 명이야? 블랙핑크 4명이지 블랙핑크는 진짜 좋아하지 내가 좋아하니까 알지 나 그거 최근에 알았어 아 진짜? 제니, 지수, 리사 한 명이 누구지? 야 이제 다 외웠으니까 떼고 그걸로 붙여라 우리나라 국가대표 붙이고 어? 예? 아 근데 와, 블랙핑크 그... 진짜 노래 좋더라 로제 맞아 맞아 노래 좋아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듣게 되잖아 그래서 우산은 뭐 어떻게 된 거야? 우산은 갑자기? 형 나 미담 하나 풀어도 돼? 뭐?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거든? 형 목소리 나오더라 그 우산으로 해놨더라 우리 엄마 아 진짜? 어머니가 놀랬어 어머니가 방송을 보셔? 형 목소리 나와서 놀랬어 이거 어떻게 알았어 하니까 그거 보고 알았대 유튜브 보고 야 어머니가 너 방송 다 봐? 아니 안 봐 그럼 뭐 그러니까 알아? 그 같이 일하시는 형이 내 방송을 보는데 아 거기서 시컬러네 그거 놀랬어 나도 아니 전화를 걸어보래 그러는데 형 목소리 나와 진짜? 우리 엄마보다 낫다. 갑자기. 아니, 뭐 개 소리. 양자 엄마보다 나아야. 양자 삼아줄 생각 없이. 아, 나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우산이 컬러링 나왔어? 있나요, 여러분? 다 나왔어. 아, 다 있어? 아, 내 노래도 있어. 아, 다 우리 엄마가 나는 엄마한테 엄마 폴미하잖아. 내 목소리 듣기 싫었어. 나 바꿔야겠네. 나 컬러링 이런 거 없는데. 형은 컬러링 없지. 나 없어. 컬러링 이거 벨소리 그것도 없어. 와.
전화한테 전화하면 이 소리 나잖아. 진짜 안 되네. 딘딘딘딘딘딘딘딘 물 그 냇가 소리 나고. 이 양반이 진짜 안 되네. 냇가 소리가 있고 그게 있는데 냇가 소리는 무슨 핸드폰이지? 뭐였어? 딘딘딘딘딘딘딘딘딘. 야야 컬러링 약간 비슷한 거. 형 내가 선물 하나 해줄까? 뭐? 아니 형이 좋아하는 거. 어떤 거? 컬러링 그냥 아무거나. 어 해줘. 내 컬러링. 하나 해줘. 그리고 나 설정을 잘 널 위해 해줘. 널 위해 남수 널 위해 널 위해. 야 그 로봇가 불렀다는 소문 있던데? 아 진짜 안드로이드가 부른 느낌 나. 원래 보통은 널 위해 부른 이 노래가 이렇게 하는데 노래가 이렇게 올라가 음이 오토튠 걸어놓은 것처럼 일정하지. 나 그러다 싸비 알지 않냐? 널 위해. 와 얘 진짜 많이 알린다. 그래도 한피 갔어. 와 숨 존나 차더라. 엄청 많이 앓는다. 예. 아니 계속 앉아 있던데 저기 앉아 있다가. 아 다리 지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왜냐면 이제 멀리 나가거나 그럴 때도 뒤꿈치 깨질 수 있으니까. 약간 좀 혈액 순환 위해서 다리 지압 중입니다. 형 오랜만에 예. 산책이야? 오랜만에 나가는 거 아니야? 나는 난 밖에서 한 3시간 있다 오면은 또 박이 또 석회질이 생겨가지고. 아 진짜? 이거 초음파로 깨야 된다더만. 그 맛있는 녀석들이 유민상 씨가 농구를 몇 시간 했었는데 뒤꿈치가 나랑 똑같은 증상으로 존나 아팠대. 그 병원 가니까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진짜 나랑 똑같아. 아 네네. 뼈가 하나 자라는 거야. 뼈를 진짜? 보호하기 위해서 석회질이 하나 생겨가지고. 근데 그 초음파로 깨야 된대. 아니 얼마나 무거운. 그러니까 내 다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얘 내 몸에서 그 돌을 만들어내는 거야. 아니, 얼마나 무거우면 이거 조금 걸으면 이게 뒤꿈치가 깨지냐? 아니 근데 뛰는 게 문제다. 뛰는 게. 다이어트 좀 하고 있어? 하겠냐? 아니 뭐 다이어트 한다고 예전에 하겠냐고. 나도 이 형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먹는 거 보면 아니야? 10년 동안. 아니 근데 솔직히 내가 진짜 말할게. 나 이제 다이어트 많이 해가지고 8kg까지 뺐었어. 그리고 진짜 배둘레도 엄청 줄어들었었어. 근데 솔직히 합방하면서 술 먹방이나 이런 것들을 제낄 수가 없어. 아, 왜냐면 내 유튜브 내가 일단 잘 되고 나중에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변명이긴 하겠지만 변명 맞아요. 나 변명이고요. 참는 게 좋고요. 예. 여기서는 근데 덧지면 안 되잖아. 여기 덧지진 않아. 덧지진 않아. 야 근데 8kg 뺐으면 많이 빼건데 아까워서라도 진짜 나는 끝까지 해보겠는데. 와 근데 그때부터 족구랑 술 먹방한 이후부터 되게 BJ들한테 많이 오는 거야. 러브콜이. 아 합방하자고. 합방하자고. 소희 너도 존나 많이 오잖아 이제. 합방하자고. 안와. 어? 비글즈 형 말고. 너 캠들한테 많이 오지. 나도. 형도 많이. 형 원래 많이 왔고. 나는 없다고. 왜? 아 없다고 요즘? 없어 나는 콜이.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하니까. 뭔가 남순이를 부르려면 뭔가 남순이는 조금 그런 좀 까칠해 보이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컨텐츠를 야 남순아 이번에 뭐 토요일 날 나와줄 수 있어? 라고 이제 메이저 DJ 누군가가 얘기를 해. 그럼 남순이는 약간 이럴 것 같아. 성태한테 이러면 아 나갈게. 나 컨디션 뭐 저기 없으면 나갈게. 그렇지. 근데 약간 남순이 같은 경우는 못 잤는데. 약간 그 좀 약간 보고 컨텐츠를 보고 분석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언제 물어보지? 그거는 형 다 물어보지 않아요? 형 안 물어봐요? 나는 형은 하나만 안 물어. 왜냐면 아 진짜 나는 사람 보고 가는 거지. 거지. 그지. 원 컨텐츠를 짜도 일단은 메이저들이 딱 짰다. 그치. 그럼 일단 무조건 믿음이 가니까. 믿고 가니까. 보라의 신뢰도라 그래야 되나? 보라 신뢰도 보고 나는 가는 거지. 똑같은 소리야. 내용을 알고 가야지 거기서 말을 다시. 그래. 그치. 약간 술술이야. 그럼 우리 앞으로 이 새끼 부르고 가지 말자. 언제 물어보자. 갈 거야 이 개새끼야. 가야지. 개인적으로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어제. 형을 불렀죠. 아 그 전에 그 저기 뭐야 보성이랑 지코 형이랑 술 먹방 할 때도 갔었잖아. 아 맞다. 그때도 왔었잖아. 술 먹방 재밌지. 나 개인적으로 약간 좀 보고 싶은 거 이. 야 드리퍼드 술 먹방. 형이랑 지코 형이랑 보성이랑 김민교 민교랑 또 드리퍼 누구 있지? 깨박이랑 약간 요 정도.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나 봤어요 지금. 야 빨리 하나 줘 거기. 저거. 야 나이가 뭐야? 찾기 낫고 간다이. 야 오늘 씻었어. 냄새 존나 좋은데 들어오는데. 당연히 씻었어요. 무슨 나빴어? 저 새끼가 무슨 실험부처럼 항상 입고 오잖아. 아 진짜 무슨 변한 거 보네. 잘 잤나 보네. 변하게 입고 오는 게 최고야. 변하게 입고 오는 게. 바로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형 늦은 거 아니야? 아니 담배를 피고 와. 담배 피고 와. 출발해야지.
바로 출발, 바로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출발하니까 편안해지네. 일정이 존나 늦잖아. 아, 씨발 편안해지냐 우리랑 있을 때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편해졌어. 말로 그렇게 생각해. 내답은 겉으로 해야 돼. 속으로는 아 씨새끼 존나 재수. 오 이 새끼들도 변하면서 브레인 존나. 너도 변할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아니, 아까도 변했는데. 우리도 편해. 편한데 그래. 굳이 철구 형 오니까 편하지 않아요? 와, 이러면 아, 우리는 뭐가 돼? 이 새끼 족구 형이랑 맨날 합방 하다 보니까 이 새끼 장난이 쳐져가지고. 아니 그건 죄송합니다. 아 오케이 죄송합니다. 그건 아 형도 서운하게 하지 마. 아 형도 변해 미안해요. 아 형 머리 많이 길었다 근데. 나 너무 빨리 길어 머리가. 형 또 자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기를 거야? 아 나 이때 여기까지만 삭발할래. 어? 솔직히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부터 기르려고 좀. 아 그건 나 좀 비춤. 남순이가 길르라던데. 어? 남순이가 길르래. 왜 왜? 몰라 남순이 얘기 들으려고. 아 난 좀 비춤데. 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아 형 머리 길면 아주 아 안 되는데 그. 아 오히려? 오히려 비호감 된다고? 형 머리 삭발한 게 존나 오감이야 진짜로. 이 형 약간 살 빼고 머리 기르면 괜찮을 것 같긴 해. 어? 아, 살 빼면 괜찮지. 지금은 근데 지금 형 말대로 이게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훨씬 더 호감형이야. 동그래가지고. 아니면 길러서 또 나 다음 뭐 살빼고 해. 아 진짜 이 형. 뭐 아니 내가 왜 길을 하냐면은 이러다 나을 될까 봐. 어? 형이 나을 될까 봐. 아니야 이게 형 형은 맞들. 아니 나 근데 머리를 너무 짧으니까 남생아 얘기하기를 나이 들어 보인대. 아니야. 훨씬 괜찮은데? 괜찮아? 근데 삭발했는데 이 정도 잘 어울리는 사람 없어. 아니 두상이 좋잖아. 아 새끼 너 벗어봐. 오이상이잖아. 이거 봐봐 약간 좀 딱 좋아. 괜찮잖아 형은. 약간 채소로 치면 늙은 오이. 약간 애호박. 근데 선영이는 머리 길게 하고 나는 나는 좀 길쭉길쭉해가지고. 너 다음에 또 삭발한다고 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는 하지. 아 또 해? 아 너 삭발 한번 걸래 나랑? 왜? 아 근데 이 양반도 보니까 삭발이랑 뭐 태극기 머리랑 많이 했지만 너랑 대결해갖고 성태가 삭발 걸기에는 아니 형 근데 삭발을 자주 했잖아. 나 근데 나 말해줄게. 조구 형이랑 너랑 나랑 코트 형이랑 삭발 걸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 맞아. 이 형이 해야 돼. 이 형이. 이 형이 걸어야 존나 메리트가 있는 거지. 조구 살뜰했잖아 근데. 킬패스. 죽음의 킬패스. 이 형이 해야지. 저 커피 한 개 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시작됐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새끼들아 그만해. 또 너들의 시작됐다. 아니요 이게 맞는 거냐고 좋고요. 아빠 말씀해 보세요 형이 딱 정확하게. 뭐 씨발 새끼야. 오 좋아. 아니 그 아니야 이 새끼 존나 웃긴 게 188개를 선물했습니다. 구독자님이 84,200세 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처룡이 왔어. 손이가 이거 하게 된 이유가 그거래. 뭐요? 방금 얘기했듯이 말이 되냐 이 개새끼야. 아니 철형 철봉 철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비교적 여행 가기로 했으니까 딱 나는 추진한 거지. 와 이 새끼 당신이 왜 공주를 어그로 앞에 존나 세우네. 아니 니가 아니 야 근데 팩트기 니가 공주를 어그로 끌었잖아 열시 비글즈. 그거는 그냥 웃기려고 쓴 거예요. 그러다 바로 지웠어요. 니 웃기려고 쓴 것 때문에 나 게스트 취소했었어. 봤지 아까? 뭐 게스트 취소한 거? 아 근데 그거는 금요일이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금요일날 맞아 그거 금요일 어제 성태랑 전화하면서도 씨발 자꾸 이게 맞냐고. 나도 야 성태 이게 맞아 이러면서 이게 맞는 거야? 나 혼자 전화해 성태가 그러더라. 이게 맞아? 계속 그 얘기하더라. 근데 진짜 코트를 뭐라 한 줄 알아? 뭐라고? 여행 가자고. 이게 맞다. 나는 형도 가고 싶어 해. 왜 그랬냐면 안 가면은 좀 남순이가 좀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 너 어차피 가기로 했으니까 진짜 즉흥으로 가자. 지금 가자. 즉흥. 어차피 가기로 한 거. 예, 예. 지금 판을 벌렸으니까 그 판을 맞춰주자고. 아니 어제 갑자기 할 게 없어 쿠테테를 키고 싶더라고. 야 결론에 이 새끼가 왜 그러니까 네가 왜 가가지고 씨발아 넌 뭐야 이 개새끼야. 이 새끼 때문에 용처먹네. 아니 이 새끼가 막말로 남수 봐서 안 나갔다? 그러면 끝이었어. 맞아 자꾸 없었어. 철구가 부를 때만 나가줘야지 오토로 나가줘야지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다 너 부르면 너 나중에 합방 걸래 돼. 아 근데 웃기고 뭔지 알아? 그다음 이 새끼한테 왔어. 네가 불렀잖아. 그러니까 아니, 너도 이 새끼야. 내가 전화 바로 했잖아. 씨발 형아. 나 솔직히 준비하면서 남순이가 불렀어. 그래 준비하면서 형 장난친 거예요 이랬어. 아 다쳐. 자 어떻게 할 것 같아? 일단 제일 중요한 당일치기 할 거예요. 1박 2일 할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정해야 돼. 가만히 가시죠.
가만 좋다. 가만 있으니까 손 들어서 1박 2일 손 들고 1박 2일 안에서 손 내리고. 지금 정하자고? 지금 정해야지.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하자. 지금 정해야지. 다 하기 전에 정하는 게 맞아. 그래? 확실하게. 자, 그러면 눈을 다 감고 고개를 숙여. 자, 솔직하게. 오케이. 아, 깔끔하게 하자, 깔끔하게. 자, 당일치기. 그러니까 저녁 12시까지 딱 방송하고 끝내는 게 좋은 사람은 손 들어 지금. 뭐라고 형? 다시 한번 봐. 그러니까 뭐라고? 저녁 12시까지 딱 방송하고 그리고 각자 집으로 가는 게 좋다. 무박. 아니지. 만약에 당일치라고 뭐. 더 빨리? 저녁 7시까지. 아니, 저녁에 7시까지? 야, 아니 이 방에 그런 걸 좀 아세요. 알았어. 7시까지. 그럼 7시까지. 아니 아니. 존나 타이트한데. 아니 아니. 아니 저녁 몇 시인데? 아침 몇 시인데? 아니야, 이렇게 전해야 돼. 이렇게 1시야, 전해야 돼. 한 시야, 씨발 6시간 방송. 이게 여행 방송이야? 아니야, 이렇게 전해야 돼. 당일치기를 할 건지 아니면 1박 2일 시간 정하면 돼. 오케이. 당일치기 할 사람은 손을 드세요. 예, 손을 들어보세요. 자, 내리시고. 자, 1박 2일 할 사람 손을 드세요. 오케이, 내리세요. 자,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날표 어떻게 됐어? 이거 안 든 사람 있는데. 아, 안 든 사람 누구야? 제가 안 들었는데. 왜 와? 여행 가지 맙시다. 근데 아, 나는 솔직히 아, 저는 솔직히 1박 2일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박 2일. 왜냐면 여행 가서 알 살이 할 거면 진짜 존망하든 안 하든 1박 2일로 가자. 왜? 전 코리아. 그게 맞는 거 같아, 맞지? 그러면 씨발. 어차피 아니 왜냐면 내가 지금 눈 감고 손 들고 왜 이래? 왜 물어봤어? 왜 물어봐? 어? 왜 물어봤냐고? 당신한테 결정들 하고. 아니 네 결정이잖아. 어? 아니 그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나는 그렇게 너희들 아 다 어떻게 들었는데요? 너는 어떻게 들었어? 나 1박 2일. 1박 2일. 어, 다 당일치기. 아, 당일치기. 봐봐. 봐봐. 씨발. 아니 진짜 당일치기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냥 나 이렇게 들어줬지. 아 그럼 형님은 저녁 7시에 그냥 가세요 집으로. 알겠어요. 할게요. 알겠어요. 우길 할게요. 어 1박 2일로 가. 아 진짜 아 형 그거. 아 여행 방송하려면 1박 2일 해야 돼요 솔직히. 이 새끼 구락 같다는데. 아 왜? 아니야? 어 그냥 뭐. 아 그래 그래. 1박 2일 1박 2일로 가도 맞아. 성대 구라다. 시야 이거 당일치기 몰랐어. 어. 오케이. 1박 2일로 확정났고 그러면 준비하고 가자. 아 예. 가 보자. 빨리 가 빨리 가. 출발해 출발해. 아니 차는 누구 걸로 타고 가? 내 차. 오케이. 랄프야. 네. 알아서 따라와. 어. 보자. 시원해. 내 가방 어디 갔지? 마스크 하나만 줘. 마스크. 왜 왜? 뭐가? 어 진짜 지금 시간에? 어? 아니 근데 집에 자택근무 하시나 봐. 뭐라고 뭐라고? 아. 면접 인원들 때문에. 아 면접 인원들? 네, 네. 아 아까 면 아 나 이따 면접 보러 오거든 사람들. 아, 무슨 면접? 진짜 매니저. 아 매니저 면접? 네. 어 얘 무슨 면접 같지 않아? 나 원래 오늘 나도 휴방이었어. 대단한 새끼네 진짜로. 800명 지원했어. 800명. 800명이 지원했다고 면접을? 응. 와. 그래 30명씩 나눠서. 그냥 전형적인 호구야. 호구 호구. 이거 어떻게 나가고 800명 지금 800명 아 잠깐만 이거 신발 이거 누구냐 이거 누구야 이거 여기다 깔아놨냐 아 이거 제 신발인데 아 형 신발이야 내, 내 거 여기다 깔아놨냐 우리 가평이죠 아, 나 근데 존나 배고픈데 가다가 뭐 먹자 오케이 가면서 좀 먹자 나 존나 배고파 마스크 다 쓴 걸 써야 됩니다 써야지 야 담배 채 형님 담배 채셨어요? 담배 있어 담배 있어 담배 있어? 어. 담배 한 보루 있어 한 보루 야 너 뭐 아, 너 추링이라도 하나 챙겨줄까? 추울 수도 있는데 어 야 나 챙겨줘 나 담배 하나 갖고 왔어 아, 이거, 아, 네. 야 추링이 하나만 더 챙겨줘 예 전신장 추링이 하나만 예 어 마스크 있어 이거 계속 춥던데 어 이게 겨울이야 존나 추워요 외투도 몇 개 챙겨봐 외투 오늘 날씨도 흐리네. 야 우리 가평 가잖아. 가평에서 뭐 할 거 없나? 재미난 거? 그거 어때? 그 이렇게 밑에서 세네 명 이렇게 누워 있고 위에서 점프해서 다 날아가는 거 있잖아. 그거. 블록 점프. 블록 점프. 블록 점프. 블록 점프. 아 저 설마 그거 하자는 거 빠지? 빠지 가자고? 가평 빠지 아니야? 근데 가평 가서 근데 할 거 없긴 해요. 거기서. 가평이... 원래 여행 방송이 할 거 없어. 여행 방송 할 거 없어. 어 여행 방송 할 게 없어. 버, 줄없는 번지 점프도 있고 막 그러더라. 번점프 뛰기 하자. 근데 나 몸무게 제한 때문에 안 돼 나는. 아 그러면은 게임을 해가지고 어차피 1박 2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내일 번, 그 번지점프 혼자서
혼자서? 아, 혼자서 나 혼자서 하자. 그냥 게임 딱 해가지고 내일 번지점프 딱 혼자서. 아니 형 번지점프 해봤어? 나 해봤어. 존나 무서워. 너무 괜찮은데? 아니 형은 해봤어? 나 해봤지. 오. 아니 번지점프가 뭐가 무서워요. 아니 다, 형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럼 당신 혼자 뛰세요. 아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진짜 저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 진짜로. 아 저는 공낙하였어요. 아 사건이잖아요. 이 드림은 다 봤습니다. 이 드림을 지코 형이 하는데 원래. 아. 그 군대에서 퇴근하고 배그에서 낙하 뗐대요. 자. 1층? 나 지하. 아 1층, 아 지하로 1층으로 가. 오케이. 야 그럼 아직 가는 거야 진짜로? 가야지. 아 형 옷 안 들고 왔잖아. 야 오케이 형 빨리 가자. 아 내가 좀 들고 오라 했어. 아 좀 들고 오라 했어. 화질이요? 고화질로 돼 있을 텐데. 어? 문자 없을 텐데. 흘려서 아, 나 써볼게. 야 근데 엘리베이터 내가 이거 방송이 안 꺼지네. 응 여기 안 꺼져. 여기 야, 존나 신기하네. 강남에 있는 데가 다 이러더라. 아니 강남 다 그러지 않아. 아 그래? 이것도 아니야. 알아보고 온 거지. 아니 우리 집 터져 형. 아, 나 안 터지는데? 거기다 엘리베이터 보면 이거 방송 안 터져. 어, 한 번씩 꺼져. 아 근데 진짜 불화가 아니라 요즘 상대 방송 존나 열심히 하다 이제. 야 여기 진짜 아? 카드 안 맡긴 사람 여기 있잖아. 아. 내가 열심히 한다고? 저 요즘 네 방송 보면서 내가 합니다. 야 카드 안 맡긴 사람이요. 여기 갑자기 왜 와 요청해? 아 얘는 카드 맡긴 사람들. 나 어차피 다 좀 와야 되잖아. 라이퍼님이 해주기로 했어. 어. 아 그러면 여기 기다리고 지하로 가야 돼 우리. 아니 형 그 17킬 했더라 형. 아 너랑은 달라요 작가가. 아 이 새끼 뭐. 와 존나 역겹더라. 나 그때 17킬 치킨 먹었거든요. 다음 날에 그분이 17킬 치킨을 먹었다고요? 그러면서 씨발 입을 보더라 개새끼. 아니 근데 그건 봐야지. 아니 그리고 어떻게 부러워가지고. 근데 잠깐만요 당신 봇 한 11마리 때려잡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뭔 11마리 세 달을 심었는데 개그가 그 정도 실력인지 중요한 거예요. 진짜 무슨 멀쩡거리고 에임 좋더라. 어? 에임은 좋더라. 아 에임 좋은 건 인정. 야 달라요. 예, 예. 근데 레전드긴 했어 그날 진짜. 어. 야 만만로 나는 솔직히 모든 게임을 잘해. 솔직히 우리 롤마운드 진 거 코트 이 새끼 때문에. 아 그것도 맞아. 왜? 안 열어달라고? 아 진짜 버리고 빨리 빨리 와. 네. 세워야 되잖아. 아니 문은 안 열어가지고. 아 여러분들 저건데 진짜 잠을 못 잤거든요.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풀테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 매번 찾았어요? 예? 아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는 사람 만나고 논다고. 예. 아 왜 휴방이었어 오늘로 형? 어? 아니 나는 원래 저녁 한 7시, 8시 일어나가지고 방송 일어나서 바로 방송하지. 그치 그치. 어, 어디다 그러지 않아 BJ들? 어디다 똑같이 어, 뭐 어쩔 수 없지. 오늘 휴방한다며. 어? 뭘 소리대요? 오늘 휴방했다며. 왜 소리 나 오늘 휴방이야 나 방송하는데요. 뭔 소리래 당신 이틀 안 오셨어? 아 이제 달라졌어요. 이제는 휴방 딱 있습니다. 딱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찾기 없어가지고 있어야 돼. 어, 어디로 아, 가야 돼? 내려오셔야 어, 돼? 우리 내려와야지. 아, 야 근데 각자마다 여행 가면 꼭 한 번씩 해보고 싶은 거 있지 않냐? 여행 가면? 어, 나 진짜 여행 진짜 오랜만에 가는데. 여행 가면 해보고 싶은 거 안 없어요 다들? 나, 카드, 너 여행... 카드 치고 싶지? 카드요? 우리끼리 카드를 어떻게 쳐? 나 홀덤 이런 걸 못해. 포커 이런 거 못 쳐요. 아니 형 그럼 강원랜드 가서 뭐해? 나는 이제 바카라. 바카라. 아, 바카라 그다음에 고스톱. 그러니까 홀짝 같은 거야. 마스톱. 나 이런 것만 하죠. 고스톱이 강원랜드에 있나? 섰다나 아, 형 섰다나. 어 섰다지 섰다도 아, 해. 아 섰다도 쳐? 그 배를 볼 수 있어. 어. 아 진짜 도박 거구나. 나중에. 어 나중에. 차 빼줘 차 빼줘. 여행 가면 하고 싶은 거? 아 하고 싶은 게 없지. 맛있는 거 먹고 힐링하는 거 아니야? 어. 냉정하게? 야 이 새끼야 방송 켜졌는데 희발이야 맛있는 거 먹고 힐링한다고? 아니 만약에 하고 싶은 거라면 개새끼야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왜 새끼가 감이 없네 병신 새끼. 다른 새끼는 말 한 명도 안 했어요 형. 야 그럼 뭐 할 건데 말해봐. 어? 뭐 할 건데? 형 뭐 하고 싶은데? 어? 뭐 하고 싶냐고. 야 제대기를 때 흉가 가야지. 일단 저녁에는 흉가 가야지. 여러분 안 그래요? 일단 나 손 어떻게 됐어? 야 나 이거 심어 아직까지 안 풀었는데 이거 여러분들 아 심하네. 야 근데 야 말이다 살찌 올라온다고 이거 저기 해야 된다니까 집에 쪽가위 같은 거라도 빨라야 돼. 빨리 풀어. 나 잘라야 돼. 나 귀찮아. 빨리 풀어야지 빨리 날걸? 예. 풀어야지 금방 낫지 않아요? 눕는 실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원래 그거 하고 나서 일주일 뒤 오라 그랬는데 못 갔어요. 존나 지났잖아. 이거 존나 지났어. 나 좋댔어. 이거 파묻힌다는데 자기. 너 외진한테 해달라 그래. 아니 지혜도 무서워서 못한대 이거. 아니야 병원 가야지. 아이고. 소름아 가방 벗고 타. 뒤에다가 지금 갔다가라고요? 아 경호합니다 여러분들. 그 기다리고 막 해야 돼가지고 끝나고 하는 게 맞아요. 자 벨트 하시고. 네. 저 벨트 하세요. 문 좀 먼저 닫고요. 불 좀 켜줘 뒤에 여기 어디요? 오케이 가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구도를 라스그레 구도를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잖아요. 마스크 벗어도 돼. 네, 휴게소로 출발하겠습니다. 야 가평까지 몇 킬로지? 가평 형, 형 생각보다 가까워. 가평 휴게소까지 53분 정도 찍히거든요. 아, 생각보다 가깝네. 생각보다 가까워. 와 진짜 거제도 걸렸으면 죽을 뻔했다 씨발. 와 4시간 걸려 거기 차로. 근데 아싸리 거제도가 나을 뻔했어. 왠 줄 알아? 거제도면 우리가 차를 안 타고 KTX 타고 부산에 해가지고 거기서 차라리 거제도 도착해서 킨다고 그러면 되거든. 그러면 이동방송이 없어. 그래서 편하긴 했어. 솔직히 말하자면. 맞잖아. 그럼 집 출발. 그럼 거제도 가자. 어? 아, 그건 아니죠. 지금 숙소 다 잡아놨어. 다 잡아놨어? 아, 진짜로? 어. 매니저들이 엄청 심사숙고하고 그러더라. 엄청 이쁜 데로 가나봐. 혹시 수영장 있나요? 예, 있습니다. 와 풀빌라? 오케이 여러분들 남순이 큰 거 갑니다 오늘. 아니 그러면 바로 역힌 비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거 오니까 바로 여러분들 오늘 백반 시키세요. 준비하세요. 어질어질하다. 아 근데 우리 살짝 저녁에 할 게 없어 맞잖아. 없어. 그래서 비키니 가자. 아 진짜 비키니 가자. 갑자기 한 명씩 불러 오면. 한 명씩 불러 진짜로. 아 누가 가평까지 그냥 비키니 그 입으로. 아 그러니까 자기 인맥 총동원 해서 한 명 부르는 거지 비키니 진짜. 입을 수 있는 역행으로. 아 외진 안 돼. 아 외진 안 돼. 아 외진 안 부를게요 저. 외진 안 부를게요. 나도 아름이 안 부를게. 너 그럼 없잖아요. 나 많은데? 지금 지가 비키니 불려 그런 거 아니야 이 육경훈 새끼? 맞아. 어떻게 알았어? 이 새끼 어떻게 알아. 아 근데 야 근데 아름이 비키니 보도 진짜 레전드인데? 아니 아름 씨는 인정. 오 인정이잖아. 여러분들 한 번도 비키니. 아 근데 근데 그 나만 보면 안 돼? 나는 둘이 갔었거든. 아 부자 같이. 아니 대형님. 대형님 진짜 이거 레전드긴 해요. 아 아름이 물어봐야 돼 근데 이거. 야 그럼 한 명씩 부를까 저녁에? 어때? 아 형 외지는 안 된다. 아 나 진짜 외지 안 숙해. 아 여러분들 외지 부르면 여러분들 저 진짜로 나 그냥 계산 좀 다 먹을게요. 나 진짜 외지 안 부를게. 나 한 명 부를게. 진짜로? 오케이 가자. 한 명씩 부르는 걸로. 섭외를 해야 되겠네 지금부터. 알아서 섭외하시고. 와씨. 얘 갤럭시 버즈 누구 거냐? 나 연결하라고 이거 뜨네. 나도 자꾸 또. 이거 뭐야? 아야 가가 가요. 제가 갖고 있게. 가서. 페어링 자꾸. 우리가 블루투스. 우리가 블루투스 끄면 돼. 아 블루투스 까야. 자 일단 여러분들 우정 여행을 하라고 하는데 조또 한 대는 씨소리 하지 마세요 병신들아. 어 우정 여행 하잖아요. 진짜 헬파티 나옵니다. 자 아무것도 안 자고 그냥 먹고 그냥 산책하고. 헛소리 좀 하지마 이 씨발 십선비 병신들아 나가 나가 이 개씨발년들아 병신 새끼들. 아 내 도라이 새끼들. 너 왜 지금까지 씨발 열마수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사람들이 다 욕 처먹었어. 아니 세아를 부르면 씨발 민심 나까지. 세아를 부른다고? 아니 있잖아 저번에 부른 도시락 했던 분. 안 된다고 걔는 몸매가 안 된다고. 우리가 야 우리는 오늘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힐링은 하지만 우정여행은 하지만 뭔가 저녁에 한 개씩 보여줄 건 보여주고 자연스러운 방송 그렇게 가자. 그게 맞아. 맞아 그래. 아 그러면 네가 너희들은 원하는 방송 우정여행 근데 소소하게 할 거면 그렇게 하세요. 그 대신 욕 먹는 건 네가 책임지시고 그럼 되잖아. 저 먹을 욕 다 먹었어요 씨발. 아 일단은 뭐 예 철구 씨 아 근데 이 형은 좋아요. 진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뭐요? 진짜 우정여행 소소한 방송 하고 싶어요 지금. 아, 맞죠? 아니야 아니야 난 맞잖아. 그거 아니야. 아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해도 돼. 아 그게 안 한다니까? 가는 것만으로도 좋아해 지금. 아 일단 나는 일단은 유튜브 거리가 뭐가 있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일단 그거 말고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근데... 즐겁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 나는. 소소한 거건 철구가 원하는 방향이건 즐겁게 보여주는 게 좋은 거지. 그것도 맞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거 씨발형 네가 얘기해. 아니 아니 뭐 어떻게 하자고 네가 말을 해봐. 네가 여기서 맡혀는 아니에요. 아 알았어. 맡혀. 왜냐면 알았어. 이런 여기 맡혀이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자 아르면 아르면 전화할게요. 아르면 지금 바로 전화. 아까 방송만 하면 남순타. 오늘 씨발 저녁 방송만 하면 코트 타. 씨발 떠넘기기 존나네. 뭐 전화하네. 이따 차 내리면 이거 상남자 보여준다. 코트요 진짜 상남자거든요. 진짜 제가 면 안 되는. 어 나 지금 방송 중이다. 어 그 가평까지 비키니 준비해서 온나. 어? 뭐라고? 가평까지 비키니 준비해서 저녁 6시까지 온나! 말하지 마. 지랄. 이 빨리 못 가다고 지랄 이거. 아 미안해. 이 새끼 감당 안 되지 나는 이 새끼. 아 안 오잖아. 아니 솔직히 비글즈 방송에 아름이 좀 그만 불러 씨발. 안 오잖아. 아 진짜 아름님이 지뜩기기네요. 아니 아름이 안 불러. 아름씨 안 불러도 돼요 형님. 아 형 다른 사람 있잖아. 형 응. 나 있어. 어 있어. 아 자 부를래? 부르자. 아 형 누구 부를 건데? 전화해보세요. 아, 지금 공개되면 재미없죠. 진짜 한 명씩 해가지고 몰래 온 게스트 해가지고 한 명씩 공개하면서 하자. 그게 낫지. 나 그거 콜 받을게. 콜 받는데 대신 걸자. 너 외질이나 아름 나오고. 아, 그거 말했잖아. 못 불렀을 시에 그 남아서 하루 더 있어. 아, 좋습니다. 그 정도는 받아야지. 나도 진짜 성심성의껏 부탁을 하지. 오케이, 그렇게 가는 걸로 하자. 이 새끼 주워 담지도 못할 만 막 그렇게 뱉어. 가자. 한번 아, 받을게 내가. 아 그렇게 해 그렇게 해. 씨발 외질 안 돼. 외질 안 돼.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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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못 부를 시에도 1박 더 있어. 아 여러분들 큰 고맙니다. 탱 큰 고맙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보여드릴게 요 여러분들 제 인맥을. 큰 고맙니다. 아 이 새끼. 야 나 존나 친해요. 아 안 친해. 이 양반이랑 존나 친합니다. 뭔 소리세요? 밥도 같이 먹었는데. 큰 고맙니다. 이 새끼 고민한 너 신나리밖에 없잖아 씨발년아 고민하는 척 하고 있네. 아 신나리님은 안 돼. 왜? 안 된다고 통보 받았어. 아 진짜로? 그럼 손절했네 이 새끼. 아니 너 누구 있어? 부를 사람 있어? 같이 했던 분 중에 한. 아니야 선약이 돼 선약. 아 선약. 야 그 선약이 막말로 남순이가 불렀다? 그 선약 취소합니다. 아, 니니까 그렇지. 니니까 그냥 선약 있다고 한 거야 비글즈나. 비글즈라 그래. 아 비글즈라 해도. 아 진짜. 오케이 내가 일단 나도 찾아볼게 지금. 어 지수님 안 돼 너. 우당탕 지수? 아 내가 아니야. 아 지수님 안 돼. 아 내가 하도 게스트를 하도 비글 때 하도 땡겼더니 비글 얘기하면 치를 떨더라 씨발. 야 진짜 예전에는 진짜 예전에는 나오고 싶어 했거든? 나왔던 게스트 다 치를 떨어 이제. 나 진짜 깜짝 놀라겠습니다. 예전에 막 탐방 가면 여러분들 예전에 다 역캠역캠이 다 남순이 막 나온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 탐방 가는 역캠마다 시조새 거쳐간 사람들 바뀌었어. 아 진짜로 요즘에는 시조새가 역캠들 진짜 많이 합방하던데. 아 맞아 엔터 엔터. 어 나 깜짝 놀랐어 여러분들. 근데 시조새 쪽이 좋은 게 약간 좀 이용당한다라는 느낌이 별로 없나 봐. 그래가지고 시조새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더라고 역캠들이. 거기서 이제 걸러서 이제 저기서 빼오는 거지 남순이 형이. 아, 괜찮네. 아주 예리해요. 아주 예리합니다. 거기서 다 이제 좀 세우는 거지. 거의 토스해 주면 내가 스트라이크 쳐야지. 와, 야 소라 너는 진짜 게스트 역캠들이랑 좀 많이 했잖아. 너 아니 너는 근데 네가 막 이제 처음에 신입 BJ들 이제 신입 BJ들 그런 사람들 합방하면 무슨 기준으로 이제 합방을 해? 왜냐면 신입 BJ들 하면 야, 일단 얼굴 봐. 겁나. 일단 얼굴 봐. 그리고 설문지를 주거나 아니면 거기서 그냥 즉흥해서 매력을 다 뽑아내. 춤도 시켜보고 노래도 시켜보고 몸으로 할 수 있는. 방송 전에 그걸 해본다고요? 아니 하면서. 하면서? 실시간으로 10분 안에 모든 걸 끝내. 얘가 노래가 되는지 춤이 되는지 일단 토크가 안 되면 바로 몸으로 하는 거 시켜. 이승철이야 뭐야 이 병신 새끼야. 맞아. 그렇게 살렸어. 너 그렇게 살렸다고? 어차피 마, 토크 안 되면 몸으로라도 해 이거야. 나는 솔직히 나는 신입 BJ들아 왜 못하겠냐면 검증이 안 된 사람 그치, 괜히 그치. 진짜 내가 말을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막 그럴까봐 단답형으로 얘기하면 유재석도 못 살려. 진짜 나 그럴까봐 나는 겁나서 나 신입 BJ랑 거기다 안 그래서 하거든. 그래서 나 질문 안 해 단답형으로 하면. 아 그래 형은 단답형 그러면 3년쇼로 바로 혼내지. 바로 3년쇼로 하잖아. 그리고 3년쇼도 무조건 하게 만들어져요 그 역캠을. 채팅창 봐봐 오지러지라고 파괴하는 느낌으로. 아니지 파괴가 아니라
솔직히 박해진이야, 박해진. 아, 창문 이거 걷어야 돼. 왜? 창문. 아, 이거 닫으라고 걷어. 어, 역광 들어와. 아, 근데 이거? 남순이가 파괴시킨 적이 많지 않나? 무난하는 걸로 아는 거지. 아니 그만큼 발굴한 역행도 엄청나 많아. 엄청나게 많아. 뭐 파괴했다기보다는 뭐 선택권이지. 야 근데 뭐. 선태야. 너는 좀 씨발놈아. 배가 정치질 좀 그만해라. 내가 같은 새끼. 정치질. 아니 이 새끼 존나 못하면서 씨발 없다 존나 한다니까. 내가 뭔 정치질을 하냐고. 아니 개새끼 어떻게든 지 탓으로 안 돌리려고 정치질 존나 하는데 말가 있죠. 여러분들. 그니까 시청자가 적으니까 다른 팀 하는 사람들은 말을 못해. 이 새끼 존나 우겨요. 개새끼가 존나 역겨워요. 나는 근데 요즘 존나 잘해. 잘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정치질 하는 내가 못하는데 내가 이 새끼처럼 욕을 합니까? 어? 그건 아니지. 씨발. 카메라를 위로 올려? 저. 아 근데 존나 배고픈데. 다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다 먹었어. 김밥이나 이런 거 먹잖아요. 휴게소 하면 생각나는 음식들이 좀 있잖아. 아. 뭐 그거. 찐감자. 찐감자 떡볶이 떡볶이 이거 어떻게 하면 눈뽕 없애죠? 핫바 라면 돈가스 돈가스 뭐. 돈가스 맞아 아 존나 먹고 존나 먹고 이거 폭파식으로 해가지고 맨 마지막 아 렌즈 위에? 맨 늦게 먹은 사람 히치하이킹 하라 그러고 우리 오면 안 돼? 저는 우동 아 저는 우동. 아 좋다 할래? 하자 할래? 할래? 나는 진짜 히치하이킹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아, 있어 나 가능해요 어, 아, 근데 거기 휴게소에서 숙소까지 그렇게 안 멀걸? 아 그래? 히치하이킹 충분히 가능해 아 진짜로 사진 나고 시키고 카메라를 주고 우린 먼저 이제 편안하게 가는 거지 와 어? 리얼이네 오 진짜 리얼이네 그 1박 2일에서 했던 거잖아 야 아 저는 콜다기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형 나도 콜 아 나도 근데 이게 있어 빠르게 나, 먹는 거랑 뜨겁게 먹는 거랑 완전 나 솔직히 짜장면 내가 존나 많아서. 못 먹었잖아 예. 근데 국물 있는 건 내가 미쳐 존나 빨리 먹어 진짜 아 형 한 번도 안 해봤지 야 자 다 콜 따면 합시다 아 저거 콜 나 가능 어 아니 이 양반도 못 먹는데 나 콜 나도 콜 나도 콜 남준이 형은 뭐 나 못 들었어 야 그러니까 그 휴게소에서 우동 다 시켜가지고 제일 늦게 먹는 사람이 아 콜 아 야 국물까지 하면 몇만 아 국물까지 해야 돼 국물까지 해야 돼 국물까지 아 국물까지 당연히 해야 재밌지 뜨거운데 아 뜨거워 오케이 가자 야 가자 아 가자 아,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뭐요? 그 사람이 그 남는 꼴찌가 카메라 받는 거예요. 우리 베란다에 카페 가서 기다리면 돼요. 있죠? 진짜 리얼 히치하이킹이야. 히치하이킹에서. 어, 히치하이킹. 어, 좋아. 아니다, 저는 경험자입니다, 경험자. 아, 저는. 아, 여러분들, 저는 진짜로 진짜 차 안 타고 왔을 때 저 택시 안 타요. 진짜 택시 안 타고 그냥 시청자들 그냥 철거 아세요 한 다음에 좀 태우세요 하면 다 태워줍니다. 아, 진짜로. 난 방송에서 보여줬어요, 전에 야방에서. 아 진짜 그럼 너 도로에 서 있으면 다 태워줘? 도로에서 이런 진짜 얼굴 비추고 있잖아요. 어. 그럼 5분 안에 오 철구도 하면서 옆에 세워요. 사진 찍어주세요 하잖아요. 이 새끼 진짜 그렇다. 아 진짜로 덤프트럭이 치이는 거 아니야? 차를 받아버리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 새끼 대드립 치네. 좋겠네요 여러분들. 어 한번 재밌겠다. 이거 하자. 하자. 근데 내가 볼 때 코트 형 내가 볼 때는 하자는 이유가 어디 이 새끼 이 서로 폭파 실력 봤네. 아, 왜 이렇게 못 먹어? 아니, 아니, 진짜 존나 못 먹어, 개새끼야. 막걸리 두 병 마시고 왔어, 이 사람아. 아니, 씨발, 너도 왔어. 아니, 근데 이 새끼도 추한 게 뭔지 알아? 뭐요? 계란, 나 계란 마시는데, 여기 양쪽으로 계속 흘러, 계란. 뭔 소리 나 제대로 먹었는데요. 아, 여기도 계속 사람... 흐르던데? 아니, 흐르는 거 조금씩 흐를 수가 있지. 원래 폭파가 빨리 먹기 때문에, 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빠르게 먹으면 흘립니다. 근데 흘리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근데 솔직히 자연스럽게 그래요. 아. 이해는 되는 부분. 그래. 그건 뭐 계란 노른자 어때서 먹어보니까? 네가 먹어봐. 씨발이야. 존나 많아. 몇 개야 그거? 100개. 100개. 진짜. 아, 근데 날계란 아, 100개는 가벼워. 진짜. 아니, 어떻게 아니야 지금? 이 새끼는 해봤어. 너 해봤지? 날계란 100개는 가벼워. 어 가벼워. 할만해. 그게 가볍다. 할만해. 진짜 빡센 게 뭐냐면 갈복쇼. 갈목쇼가 맞아. 진짜 갈목쇼라 그거는 진짜 못하겠더라고. 맞아 갈목쇼가 진짜 빡세. 거기에 까나리 들어가는 순간 다 망치는 거잖아. 맞아. 콜라 막 두부. 우등어 이런 거 들어. 치두부. 아 뒤질 것 같더라 갈목쇼 진짜. 그건 못 먹어요. 여러분들 진짜 한 가지 말하자면 뭐 자꾸 주작 때문에 했다 그러시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주작 때문에 없었어요. 하는 거는 짜여진 게 맞았어요. 근데 승패를 주작해가지고 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예? 결론은 뭐다? 누가 누가 싹 빨리 시켜야 됩니다. 인정?
아, 그건 맞지. 왜 우선 씨발에 나 이래서 이 새끼가 족같아. 미신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뭐야 뜬금없이 이 새끼 채팅창 보고 안 올라가니까 씨발 갑자기 날 부르네. 진짜 여기 없다 이 새끼도. 일단은 여러분들 텐션 올리려고 텐션 올릴 때 이 새끼 전화 받아야 돼. 맞아 맞아. 전화 보고 알았어. 야 그래도 이기기 이겼나 보다. 아 다르죠. 마블 어디 2대1 한 겁니다. 2대1 시청자들은 알 거예요. 오디오 좀 죽으면 차 안에서 그냥 간단한 게임이나 합시다. 오케이 좋아. 어, 게임 있어요? 아 짜서 만들었어. 게임 아무거나 할 수 있지. 그래서 뭐 벌칙 정해서 해도 되지. 왜냐면 시간 많으니까요. 다해 원래 여행 가서 다 하는 거야. 아 나 근데 씨발 나 진짜 펜션에서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여러분들 좀비 게임. 아, 암전 게임. 어, 나 그거 진짜 해보고 싶어. 근데 좀비 게임이. 예? 어? 준비했죠. 역시 와, 신서유기 나오. 준비했습니다. 준비의 코트. 나 신서유기 팬이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오, 좋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펜션 놀러가면 거의 다 좀비 게임 하지 않아요? 아, 재밌어. 어, 맞아. 어, 나 해봤잖아, 나는. 근데 너 친구 없잖아요. 아, 아니, 나 그 방송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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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만나? 나 뭐 아니 상담 상태는 인생이 배그하기 전과 배그하고 나서로 나뉘기 때문에. 소리야. 너 친구 나 펍제 있잖아, 개새끼야. 아, 아니야, 펍제 있어. 많아. 근데 야 근데 너도 없잖아, 개새끼야. 야 만원 개새끼야. 토크온에 5천 명에서 씨발려나. 들어가면 어쿠트다. 자, 어. 아 그런 친구 말고. 어. 토크온에 얼마나 많은 사이트 친구들 있는데. 토크 친구. 너네 씨발려 신태일 하나잖아, 이 개새끼야. 진짜 개새끼야. 형 진짜 없어. 와. 예배 정비호 영상 보니까 저 그 신태일이랑 나오더만 존나 절친처럼 보여. 아 근데 이런 거 솔직히 진짜 여러분들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방송을 하면서 친구랑 이제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뭔가 연락도 잘 안 하고. 맞아. PD들이 돈은 많이 버는데 외로워. 그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연락이 안 되면서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친구가 없어지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네. BJ가 아닌 친구들은 오해를 좀 많이 그래요. 하긴 해. 왜냐면 방송 때문에 진짜 바쁘고 지치는데 연락을 안 했다는 게 아 이 새끼 변했구나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긴 하지. 그래 근데 너는 방송 안 할 때도 친구 없었잖아. 있었어 이 씨발년아. 근데 아니 근데 이 새끼 왜 없는 줄 아세요? 성지고 나왔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아니야 남순이가 일진들은 이 새끼 이런 새끼를 안 놀아줘요. 아니야 남순이가 이건 알아. 아니 이 새끼 인성이 쓰레기야 개씨발로. 그래, 아예 그냥 사람 사귀를 줄을 몰라. 그리고 얘 방송 존나 빨리 했잖아. 빨리 해가지고 자기에 다 맞췄을 거야. 그래 그래 나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새끼야. 나 불안하야. 나 아무것도 없어. 나 사실 나 노숙자였어. 알겠지? 어 가자. 어 친구 잠시만 소롱아. 예 말 좀 해라. 아니 말 좀 하고 싶은데 좀 말 좀 걸어주세요. 아, 아이 새끼 아, 아니 말을 걸어달라고 네가 철수가 언제까지 네 입에다 떠주냐 밥을 퍼서. 불안하라니까 할 말이 없어. 어떻게 아 떼토크들 약간 좀 빡세야 돼 떼토크를. 남수아 나 지금 궁금한 게 있어. 왜요? 너 고르 포지션이야?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아니 여기가 나 진짜 불안하더라. 고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 예. 아마, 원래 고령이 여행방송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조건 말하거든. 카메라맨에다가. 어, 카메라맨에다가. 씨발놈이 말을 막. 아니, 좀 주제 좀 던져봐. 주제 좀 던져봐. 주제? 아니, 어, 자유 프리 토크. 형이 채팅창 제일 잘 보이잖아. 그래요. 그래. 좀 던져봐봐요. 여기서, 야, 나온다. 남순 방송실로 나옵니다. 자, 진행하세요. 바로 나옵니다. 진행하세요. 주제 뭔가요? 완전 씨발, 안 통해, 씨발. 족같은 게 뭔 줄 알아? 갑자기 떠놓은 거. 이 새끼 오디오 안 채워도 이 새끼 욕 안 먹어. 나 오디오 싸게 아니야. 난 오디오를 채우고 내가 욕을 먹었거든. 오디오 채운 만큼 나는 욕을 먹어. 형이 그거 아시죠? 뭐. 진짜 이 앞자리 봐봐. 여기 앞자리가 진짜 제일 높고. 맞아, 맞아. 여기 오디오를 80% 채워줘야 돼. 맞아, 맞아. 어, 여기가 하고. 여기 오디오 싸게 자리야. 야, 이씨. 국유소에서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씨발. 너희 두 개 앞으로 와. 아, 남수 형이랑 소영이 앞으로 와. 오케이, 오케이. 어, 나 여기 바꿔줘, 나 여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성대 차라고? 내 차. 아니야 남순 차야. 아뭘 차요? 기름 넣어야 되는데 그때 보고 싶어. 어? 기름 없어요? 기름 넣고 가야 되는데 가라, 그때 보고 싶어. 야 오케이. 기름과 카드 뽑기 하자. 야 좋아 카드 뽑기 하자. 카드 뽑기 다 해. 가자. 나 돈 한 번 안 쓰겠다. 아 풍도 너무 안 터지는데 오늘 여러분들 돈 한 번도 안 쓸게요. 풍 진짜 안 터져요? 아, 저 진짜 구라 아니라 진짜 이번 달 씨발
진짜 10만 개를 못 빨았어요. 내가 이번에 생일을 끼고 비글즈 2등이라고 그러는 형이 수박을 똑같이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 뭐, 이 아프리카 1등인데. 아니 휴방을 그 정도 하는데 어떻게 아, 진짜에 방송을 안 하니까 안 터지는 거래. 아니 여러분들 방송을 안 한 게 아니라 막말로 남의 방송으로 나가고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안 했다라고 이제 약간 좀 착각을 하시는 거지. 저 진짜 저번 주에 하루 쉬었고 그리고 유튜브에 철구 치면 철구 전 재산 이렇게 수익 나오던데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40억 50억 막 이러던데요. 존망했습니다. 예. 아픈 강원이 언급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예. 언급하지 마세요. 말 좀 해, 씨발자라, 총각이지 마, 말 좀. 개새끼 존나 웃겼네. 펜션에 가만히 얘기해. 아, 같은 새끼가. 오케이, 나도 지금 주제를 생각하고 있어, 개새끼야. 젊겠냐, 10세야. 남순아, 얘기 좀 하라고, 개새끼야. 아니, 펜션에 가서, 그, 뭐 할지랑 그런 거 좀 얘기하고. 아, 나 기름값 내기, 뭐, 게임합시다. 기름값 내기. 기름 좋다. 아니, 펜션 가서 아까 할 거 다 우리 정했잖아. 오케이, 펜션, 지금 일단 우리가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냥 토크하면서 자연스럽게 넘기면 돼. 맞아. 원래 이동 방송이 존나 빡세, 이동 방송. 그래요. 기름값 내기 그러면은 저기 게임 가는데 이거 뭐 단판으로 뭐 369로 갈까요? 369 좋다. 씨발 369 하자. 야 이거 30 넘으면 그때부터가 헬이야. 야 이거 그러면 반땅 채우기다. 안땅 맞다. 369가 씨발. 어떻게 돌아 어떻게 돌아. 남순이 나 이렇게 이렇게. 아 야 뭐 야 주제 뭐 토크 정해. 시계 방향으로 돈다 남순이부터. 벌써 완전 있어? 언제적 369냐. 와. 아 그럼 다른 거 뭐 어떤 거 할까? 아니 369 하자 그냥. 하자. 제일 369 해. 369 하자. 왜냐하면 뭐, 진짜 왜냐하면 여행 방송이기 때문에 여행 가면 게임할 때 369가 가장 많이 나와. 오케이, 맞지 여러분들. 그래서 369로 그냥 한 방에 가자. 기름값 내기로. 말하자. 어디 간다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남순이 나 이렇게 소룡이 이렇게. 가자. 369 1 2 4 5 7 8 10 11 13 맞아 14 뭐야 병신아. 아니 씨발 30까지 가야 재밌는 건데 이 개새끼 뭐하냐. 아니 13을 외치네. 와 진짜 나 돌대가리가 보다. 야 나왔다 오늘 술먹방 들어가면 술게임에 이 새끼 존나 막 이겨야겠다. 술게임 존나 못하네 병신 새끼. 아 나 술 너무 마시는데. 와 대학은 나왔냐? 대학이 중졸이야 이 개새끼야. 아 중졸이야? 아 중졸이었어? 아 그렇게 보여 병신아. 생긴 거 보면 대학교 나오는 거 같네. 아 그럼 그거 땄어? 뭐? 그 저 검정고시 땄지. 검정고시 진짜 이런 말이 있어. 검정고시 다 요즘 존나 인거. 근데 다 땄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 어떻게 봐? 그거 합격증 있잖아. 합격증 합격증 날라오지. 그래. 근데 너 왜 딴 거야 검정고시? 혹시 대학교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기본은 따야지. 아니 너 원래 뭐 하려고 그랬어? BJ 말고. 나는 원래 그냥 공장. 아 그럼 맞아. 원래는 아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남자는 기술을 배워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솔직히 BJ 하기 전에 제일 고생했던 게 내가 봤을 때는 나 같아요 솔직히. 아 왜? 진짜 뭐 했는데? 뭐 했는데? 아 저는 일단 반지하방에서 살았었고 혼자? 예 저 김치에 밥에다 항상 그렇게 먹었었고 예 저는 제가 발품선으로 번 돈을 잠시만요 예 그랬어요? 예 혹시 그 똥을 푼 적 있나요? 진짜 수제식 화장실 그 똥을 자기가 푼 적 있나요? 수제식? 아 푸세식 화장실 예 푸세식 화장실 똥을 5만원 어머니가 아껴라고 나보고 퍼라고 해서 제가 펐어요. 아니 근데 이 형 진짜 이제 이 형 감동시다해. 나 푸세식이었거든. 근데 나는 똥 푼 적은 없어. 이 형 진짜네. 아 씨발 나 존나 불쌍한 새끼야. 아 진짜로. 아 이게 찐이네. 똥 못 펐어? 우리 어머니가 원래 그거 똥 푸면 그거 한 5만원 4만원 해요 여러분들. 그 똥차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빨아당기는 거. 근데 우리 어머니가 4만원 5만원 아끼려고 나보고 똥을 퍼래요. 그래서 나 똥을 펐어요. 난 진짜 그렇게 자랐어요. 성공했네. 반박할 게 없다 그거는. 펐다 그러니까 저한테 막 제 앞에서 뭐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근데 씨발 왜 이렇게 믿음이 안 가냐. 아 진짜야 진짜야. 그 진짜예요. 그럼 푼 똥은 어디다 놨어? 예? 푼 똥은 똥차가 이제 걸음돌 같은데 걸음 막 흙에다가 이렇게 뿌려요. 넓게. 몇 살까지 그랬는데? 예? 몇 살까지?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아이씨. 아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만은 뭐 씨. 그게 기억이 난다고? 아, 그거 다 기억나지. 아픈 추억인데. 난 중학교 때까지, 이때까지 난 화장실 밖에 있었어. 집에 안에 화장실 있던 집에 살아본 적이 없어. 아, 근데 이 새끼 진짜 감성발이 오지네. 씨발 새끼야. 별부터 존나 많이 봤네. 똑같은 새끼가. 근데 어쩌라고? 어? 아니, 어쩌라고, 씨발 새끼야.
중순 새끼가 어떻게든 감성 발휘하면서 씨발 나 이렇게 어렵게 자랐어 하면서 별부성 땡기고 아니 힘들게 자랐다길래 많이 받았어 별부성? 예, 이 새끼 존나 많이 받았어 어조그만 게 생일 아, 100만원 생일 아, 100만원 내 씨발년아 생일 100만 안 냈어 이 씨발 새끼가 아 그거 줄 거야 야 아 그래? 어 안 줘도 돼 이 새끼 거 나한테 줘 나이타 아 주지 들어보니까 나 진짜 행복하게 자란 거네 나는 아. 집에서 그냥 살았을까 아파트에서 진짜 정신이 쩔어하게 자는데 이게 얼굴이 우울하냐 얼굴 존나 세다잖아 진짜 병원 왕고야 개새끼야 니 학교도 그래 이 병신아 그런 나 항상 나 항상 밝은데? 아 형 이거 나도 그래 어 나는 평범하게 자랐네 아 진짜로 야 이거 한 번씩 말해보자 진짜 방송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뭡니까? 한 명씩 방송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진짜 하면서 하면서 진짜 진짜 이때는 존나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진짜 솔직 토크. 어, 솔직 토크. 지금 있어. 예. 씨발년은 진짜 진짜. 아 진짜 족같다 이 새끼. 이 새끼는 진짜 씨발년이 맞아. 어, 맞아. 왜요 왜? 씨발년이야. 맞아. 너는 진짜 씨발년으로 바꿔라. 아 원래 첫 방에 씨발년으로 바꿔. 어? 형 첫 방은 그거. 나 진짜 힘들었던 거. 어. 나 방송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형 양악 수술하고 갔다 온 적 아니야? 아니 갑자기 내가 얘기할까 뭐 이게 아니 진짜 나도 형양아좀 얘기할 때 갑자기 보니까 말 좀 하잖아 아니 한 명 하면 얘기하는 거잖아 개새끼야 개새끼가 씨발 나 진짜 존나 너무 힘들었던 게 솔직히 나 고양이 자살 그때 존나 팟콘에서 난 그때 그 방송을 했다는 거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자리 돌아다니면서 막 이제 돌아다닐 때 현자 타임이 너무 왔어. 철도 근황 해가지고 각국 예.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왔었어. 난 그거 보고 존나 빠겠지. 힘든 시절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힘든 시절. 어, 나 진짜. 나 이제 옛날에 존나 싫어했잖아. 내가 이 새끼. 여기 이제 팝콘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웃긴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존나 뒤에서 깠었는데, 씨발. 와, 나도 씨발 이 새끼. 아프리카 영전 먹었을 때 병신 새끼 드디어 가는구나. 언젠가 갈 줄 알았다. 씨발 새끼 있었어. 존나 앙숙이었는데요. 나는 나도 역시 GTA 나도 역시 GTA 영정. 네네 감사합니다. 알라우 알라우 아크바르 그거 외치고 나서 영정 됐을 때가 제일 힘들었지. 아 진짜 그때가 진짜 힘들었어요. 나 솔직히 꼬태형 솔직히 제 3자 나도 방송 많이 보지만 나 제 3자 입장에서는 아 근데 유튜브에서 방송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유튜브 거기 완전 황무지였어. 황무지? 어 거기 무슨 미국에서 무슨 뭐 놀이공원 그 동물원 CCTV 있는데 기린이 막 4만 달이 보고 사자가 3만 달이 보고 진짜 어. 그러고 있는데 난 옆에서 시발 2천 달이로 나 혼자서 동양인 얼굴 내밀고 이러고 있으니까 뭔 방송인지 와가 처음에 외국인들이 막 러시아어 치고 지랄하더라 그래서 보고 나서 헬로우 막 이러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지 그때 대도서관님도 없었어 어 먼저 진짜 완전 황무지였어 유튜브 방송이 먼저 왔구나 아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그래가지고 다시 아프리카 왔잖아요 그러고 한 번 또 유튜브 간다 그랬잖아요 그거 이제 베비 아프리카 안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지금 베비 받았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베비를 안 주잖아 아 그러니까 너무 안 주니까 나는 짜증이 나는 거야 언제까지 공방 굴려다가야 되고 솔직히 이거 다 달라고 한 거 BJ들이 뻔히 다 운영자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건데 너무 안 주니까 짜증나가지고 이렇게 한번 던졌지 아 형 베비를 몇 개월 만에 받았는데 아 5개월? 아 근데 내가 다음 주에는 꼭 줄 거다 믿고 기다려봐 다음 주 바로 주던데? 아 근데 진짜로 달라고 아니, 주라니까 나는 솔직히 코테오 말을 들으면 진짜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3년 동안 못 받았어요 아 근데 그럴만하지 운영자들 예? 입장에서는 왜요? 형 아니 너 같으면 씨발 기억이 있는데 아프리카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 너 KBS에서 나오지 MBC에서 나오지 너 삼관왕 타이틀 달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할 거면 차라리 영정을 주고 정주를 줘야죠 그래서 영정 줬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복귀하고 나서요 아 3개월, 복귀하고 나서 진짜 3년 동안 베비를 못 받았다니까요 아 근데 3년 동안 좀 심했다 그래요 개꿀이네 알았어 아 장난 팝이 받나 보겠습니다 나는. 아 저는 진짜 팝이 달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니 안 그래도 이번에 나는 예. 뭐 매일이 힘든 순간이었는데 뭐 솔직히 마이너즈 하기 전이 제일 힘들었어 진짜 그때 와인 눈물 흘렸지 저도 마이너즈 할 때? 마이너즈 하기 전이 새끼는 얘기한테 유쾌함이 없지 어 그렇게 나 이 새끼 얘기하면 야 형 그거 있지 술 먹으면서 진짜 진지한 토크 할 때 있잖아 딱 그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말하는데 이 새끼 아, 그렇게 말하는 표정도 지금 보면 약간 야, 나 약 먹은 느낌 나. 아니 이건 진짜 아니, 슬픈 내 감정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텐션을 갖고 나 그때 망했었어 이것도 웃기잖아.
아, 너 말해봐봐. 너는 언젠데? 나 그분이랑 헤어졌을 때. 존나 재밌잖아. 재밌잖아. 와, 나 진짜 욕을 그렇게 많이 먹어 죽겠다. 아, 근데 이게 헤어진 고통 때문에 아팠던 거야. 아, 아니면은 사람들이 이제 자꾸 막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픈 거야. 말해줘? 뭐? 후자야. 후자. 이 새끼 인류네. 이 새끼 인류야. 어, 대단해. 역시 대단해. 역시 성태야. 역시 성태야. 최근에 군우님이랑 연락을 안 했어? 아, 씨발 새끼가. 아니, 최근에. 아니, 뭐 연락한다. 아니, 근데 그 연락한다고 했었어. 망도에서. 아, 진짜? 내가 아니, 뭐 밥 한 끼 먹는다며. 내가 언제 웃겼어? 이 새끼 했었다니까. 야, 근데. 기억한다니까. 아, 여러분들 헤어지고 연락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나 연락한다고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씨발 새끼야. 이럴 때 네가 썼잖아. 예? 아. 아, 근데 이제 그분이랑 나랑은 이제 뭐 전 여친보다도 이제는 방송인 동료죠. 예. 아, 그분 금융인이요?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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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예? 예, 예. 맞아보세요. 소리. 아, 그분 나락 가고. 예. 지 웃더라고요. 아, 돌아오겠지, 얘들아. 아, 네, 그러면 그분 만약에 예. 돌아온다. 예. 또 세탁공성 하실 거예요? 아, 제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아니, 이제 근데 솔직히 족파티는 안 돌리는 게 나. 아니, 네, 형, 맨날 어그로 끌리는 거 하자. 아, 그래요? 할 것 같은데, 이거? 아, 그런 거 안 하죠. 아,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족파티 치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누구도 안 해줄 거예요. 왜냐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랑 합방을 자제를 좀 하는 게 왜냐면 이제는 좀 달라졌어. 맞아. 이제 그런 사람들도 약간 무리를 켜서 주변 사람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 왜 채팅창에 막 욕하려고 하면 보면 존나 마음 아프고 방송 텐션 안 나오거든요. 지금 남순이처럼. 아, 저 오늘 왜 그래? 잠을 안 잤어. 아니, 나 이 자리를 옮겼으면 좋겠어. 왜? 아, 뒤로? 너가? 여기 앞에 있으니까 고개 돌려서. 아니, 어차피 휴게소 뭐라고? 있다가 이거 중앙으로 휴게소 곧도 어. 아, 존나 배고프다. 뒤에 가면 말 많이 할게. 아, 배고파 죽을 것 같았어. 야, 기름 만땅 이거 한 12만원 정도 나오지 않나? 뭐야, 10만원 정도? 예, 그 정도 나오지. 10만원 정도. 그런 거 잘 벌잖아. 아, 예. 그래. 야, 이 새끼 카드 뭐야? 우리은행인데. 어, 우리은행? 우리은행. 저 카드 좀. 아, 그리고 여러분 축하할 일 있습니다. 뭔데요? 드디어 소룡이가 애드센스가 발급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유튜브로 돈을 벌게 됐어요. 아, 진짜? 오, 오, 축하할 일이야. 소룡이 너무 축하하고. 그런 의미로 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아, 소룡이가 쏜다고? 야, 소룡이 지금. 소룡이 아까 벌칙 받았잖아. 게임. 4,800달러 넘어서, 4,800달러. 아니, 아까 강의하고 있더라고, 유튜브 강의. 소룡이 안 쳐가지고. 4,800달러면은, 아니, 소룡이한테 가르쳐주려고 애드센스 발급받고 싶어 해가지고. 이게 새끼가 지금 아, 5-6만원 되지. 이게 소룡이도 유튜브로 버는 돈이. 새끼가 지금 수장님 앞에서 유튜브 강의를 해 지금. 얘가 있다고. 제 새끼야. 이 새끼 집중 안 하고 있네. 미친년이. 괜찮겠다. 야, 새끼야. 자꾸니까 방송에서 유튜브를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유튜브 시청자 형님들이 삐져. 얘가 씨발이라 말하지 말라고 개새끼야. 유튜브 자꾸 뽑는 거 봐. 얘도 만들었습니까? 최근에 그 새집 공개 영상. 어, 150만 넘. 시동 왜 꺼? 아, 시동 꺼야 되는 거야. 아, 이거 켜. 왔어요. 맞지 않아요? 예. 아, 이거 안 켜. 이제 갑자기 점점 됐어. 아, 야, 맞다. 아니, 원래 시동 꺼야 돼. 아, 기름 넣을 때는 시동 꺼야 돼. 왜? 난 키고 기름 넣는다, 항상. 이거 아니야? 그거 안 돼. 사실 왜 안 돼요? 그 이게 나도 알파한테 들었는데. 그리고 주유소에 담배 피면 안 되고. 어, 주유소에 담배 피면 안 되고. 담배 피면 큰일 나지. 아, 담배 큰일 나서 그러니까 라이프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 아니, 시동 끄는 건 아는데 불이 다 꺼질 줄 몰랐어. 나 뒤로 갈게. 시동 아니야. 나중에. 후에서 가가지고. 아, 안 좀 쳐. 아이. 어차피 그때 아니, 네가 얼굴 마담이잖아. 그래. 여기서 얼굴 비치고 있어도 좋아. 그래. 아, 빛나고 좋네, 네 자리에서. 면상 싸게 하라고, 앞에서. 어. 면상 싸게. 아니, 말을 할 수 있는데. 아, 면상싸게. 야, 나 근데, 나 진짜 여러분, 나 궁금한 게 있어. 나 진짜 머리 그러고 나 솔직히 잘생겨지잖아. 아, 진짜 구라가 아니야. 아니, 형은 근데, 나 팩트 말해줘? 이 형 못생긴 얼굴은 아니야. 아니, 근데 이렇게 성형, 성형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야, 지금 아예 형. 아, 솔직히 성형빨이잖아. 아, 솔직히 예전에는 삭발했을 때는 제가 샤워하고 거울을 안 봤어요. 근데 요즘에 샤워하면서 그 거울 보면서 이렇게 머리 올리면서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아니, 철근 잘생겼다 해도 솔직히 귀여워. 귀여운 외모야. 맞아, 여자들이 귀여워. 진짜 저보고 항상 이제 귀엽다고. 잘생기다기보다는 귀여워. 잘생긴 건 이쪽이고. 그러면 당신이 당신 얼굴을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저요? 귀엽죠. 시발녀, 역겹다고.
아 씨발. 아 근데 귀여운 척 기척 한번 해봐. 아, 기척 한번 해봐. 소름 기척 한번 해봐. 아이 귀여워. 욕 박으라고 뭐해 개새끼야. 왜 나 나는 왜 욕 안 박으려는 개새끼야. 새끼 죽은 게 아니었네. 야 개새끼야. 아 왜 내 새끼 혼났구나. 아니 욕 박으라고 한 거 아니야. 야 이 새끼 손발은 나빠졌네 씨발. 아니 미안해. 나 욕 박으라고 한 거 아니야. 야 나 진짜 이 새끼야. 미안해. 야 내 꼭대기 왜.